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중국 동북에는 흑사회 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는 흑사회 대부 차오스, 리정광도 있었고 류용, 량쉬둥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량쉬둥은 제가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은요, 동북 흑사회 따샤오띠주입니다. 네,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텐데요. 여기서 띠주는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 즉 조선시대로 놓고 보면 양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샤오는 큰 놈과 작은 놈이란 뜻인데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큰 양반 놈과 작은 양반 놈이 됩니다. 바로 이 짱즈신과 짱즈원입니다. 이 두 놈은 친형제간인데요. 형인 따디주 짱즈신은 1958년 1월 30일 생이고 동생인 쇼디주 짱즈원은 1968년 10월 13일 생이랍니다. 헐, 그러면 형과 동생 사이가 무려 10살이나 차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부모는 무려 10명이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었던 짱즈신은 마지가 아니고 그 위에 누나가 두 명이나 있었고 그 짱즈신 밑으로는 쭉 그냥 여동생들이 태어나다가 막내 짱즈원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뭐 그 시대에는 다들 그랬으니 너무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 별명이 양반인데 뭐 집안 살림이 잘 살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집안 살림은 너무나도 찢는 듯이 가난했지만 짱즈씨는 뭐 먹은 것도 없이 그냥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동네 꼬맹이들이 별명을 붙인 게 큰 양반, 즉 따디주였답니다. 네, 그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하루에 한 끼를 그냥 먹나 마냐 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못 먹으니 어떡할까요? 그냥 나가서 뭐라도 해서 얻어 먹어야겠죠. 따디주는 큰 키에 배까지 나와서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그 타다 남은 석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모아서 자그마한 돈을 받고는 뭐 팔아서 먹을 걸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만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는 다들 그렇게 못 살았고 그 집 애들도 그냥 나와서 타다 남은 그 석탄을 준 거였습니다. 이 따디주는 묵묵히 그냥 자기 앞에 타다 남은 그 석탄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한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를 맞힙니다. 그리고는 어이, 누가 너보고 여기서 죽으라고 했니? 어? 이 따디주가 뒤돌아보자 한 꼬맹이 무리들이었답니다. 왜? 보게? 뭘 꼬라보니? 한 대여섯 명의 꼬맹이들은 따디주를 에워싸고 포위합니다. 야, 근데 임마 이거 뭐 좋은 거 처먹어서 배가 이리 뚱뚱하야? 어? 어이, 여기서 꺼지고 다시는 얼씬도 말해. 그 꼬맹이 대장은 기껍다리인 따디주를 올려다 보면서 그냥 짹짹거리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성격이 불같았던 따디주는 그 올려다보는 대장이 명상을 그냥 박치기로 빡 하고 칩니다. 그러자 이때 곁에 쪼무레기들이 그냥 와 하고 달려들며 무리매들 날리는 거죠. 따디주는 비록 뭐 어릴 때 덩치도 좋고 힘도 셌지만 여러 명을 어떻게 상대하겠나. 한참을 그렇게 문지 펄펄나게 쥐어 터지는 거죠. 야야, 니네 튀지 말고 그대로 딱 여기 있어라, 알았니? 따디주는 조금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냥 막 도망치며 소리 질렀답니다. 아, 그래? 알았다.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니 어찌는가? 어디 한번 보자. 이어 따디주는 부랴부랴 달려가더니 또 혼자서 부랴부랴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어라, 저놈아 저거 진짜로 오냐? 어이, 또 혼자야? 또 혼자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근데 저거 뭐야? 저거 곡괭이가 아니야? 네, 이제 그 16살밖에 안 됐었던 따디주는 곡괭이를 갖고 혼자 달려왔으며 그들을 향해 그냥 콱콱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은 동네 꼬마들한테 다 퍼졌고 이제 따디주를 따르겠다는 애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따디주는 평생 동안 그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줄 주단 양즈민과 러괴 한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주단과 러괴는 그들이 흑사회 중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이 조그마한 조직이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그냥 타다 남은 석탄재를 주워서 뭐 팔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었고 따디주는 어느덧 20살이 되었고 이 키 180에 덩치도 그냥 산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컸으니 이런 뭐 타다 남은 석탄째를 죽는 일든 성차지도 않았겠죠. 야들아, 우리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들만 죽고 다니겠니? 어? 이제 슬슬 짭짤한 건들을 잡아야지 않겠니? 우리 치치할 기차역으로 가자. 거기서 도둑질을 하면 그렇게 짭짤하단다야. 거기에 밥을 먹을 수도 있단다. 야들아, 가자. 네, 그렇게 그 시절에는 나쁜 길에 들어서는 게 바로 이런 존도덕부터 그냥 다들 시작하는 거죠. 딸이 주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기차역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하지만 역시 그 바닥도 만만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주먹 싸움은 불법이 아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냥 어디가나 다 강호가 있었죠. 하루는 밑에 막내 부하가 도둑질을 하다가 다른 도둑무리에 쳐맞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형님의 마황제란 조직 놈마들한테 쳐맞고 왔어. 다음에 또 얼씬거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 뭐? 마황제가? 네, 이 마황제도 흑사회 호칭인데요. 성씨가 마가인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 동네 애들은 다들 이렇게 호칭을 쓰기를 좋아하네요. 이 마황제는 한 도둑무리 두목인데요. 이놈은 그냥 꼴통 중이 꼴통으로 엄청 유명했답니다. 마황제도 처음에는 혼자서 뭐 도둑질을 자주 시작했는데요. 얘는 성격부터 아주 더러웠답니다. 지가 도둑질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발각되면 그 상대방을 그냥 아예 밟아놓는다고 합니다. 야, 좋게 좋게 할 때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뭔데 내 도둑질하는 거 알아채니? 어? 네, 또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뭐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냥 주먹을 날렸답니다. 그렇게 사람을 팼으니 경찰서에 잡혀야겠죠. 하지만 또 경찰서에 잡히면 정신병자인 듯 그냥 생쇼를 해댔답니다. 마황제는 아예 바지를 벗어버리곤 경찰서 안에서 똥을 쌌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실 텐데 종일TV는 진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선 또 더러워서 그냥 밖으로 내쫓는 거죠. 네, 이 마황제는 또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와서는 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헐, 야, 자 뭐야 자. 경찰서에 금방 들어갔는데 또 금방 풀려나네. 아니, 경찰들도 뭐 어찌는 놉니다 말인가 라고 그냥 소문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경찰서에 잡히면 이번엔 아예 경찰서의 그 음료수 병을 확 깨고는 그 뾰족한 부분으로 자기 배를 쿡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경찰들이 사람 잡네 나 살려라 라고 그냥 배를 끌어안고는 뱅글뱅글 돈다고 합니다. 네, 그 시대에는요 큰 사건들도 엄청 많은 혼란이 시대잖아요. 이런 시끄러운 존도덕을 뭐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냥 또 내보내게 됩니다. 오라 저놈 봐라, 도둑질에 또 사람을 패기까지 했는데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나오네. 야, 저만 하면야 그 법인 제외를 받는 황제지야 라고 그냥 황제의 호칭이 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명성에 의해 도둑놈들이 그냥 한 놈 두 놈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도둑무리가 형성되었던 거죠. 마황제고 나발이고 꿀리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딸이 주는 라오꼬의 한제를 보고 그 마황제를 미행하라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놈은 역시 황제 소리를 들을만 했답니다. 이제 밑에 도둑무리 산납금이 있으니까 그냥 도둑질은 안 하고요. 맨날 그냥 술집, 사우나, 떡집, 그리고 또 술집, 사우나, 떡집 그냥 이 세 곳만 반복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그들은 술집에서 사우나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 숨어서 매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술에 떡이 된 마황제가 휘청휘청거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 따디주는 척 일어나서 그놈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는 곁을 지날 때 고의로 그냥 어깨로 툭 치는 겁니다. 그 키 185에 튼튼한 산 같았던 따디주한테 치우자 마황제는 그냥 툭 하고 튕겨서 너부려져 있습니다. 에? 뭐야? 니 똥땡이 또 니 누구야? 니 내 누구인지 아니? 내 하얼빈 기차역 마황제다 이놈아! 네, 그러자 따디주는 오오 그래 내 찾는 게 바로 니 마황제 이놈이다. 야들아 뭐하니 쳐라! 이어 곁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부하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들며 몽둥이로 그냥 마구마구 내리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는 따디주는 이 담배를 꼬아 물고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주위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둑에 패고는 야야 됐다 그만해라 마황제야, 니 그 경찰서에서 똥 쌌다는 마황제야, 어?
그럼 니네 누군지 아니? 어? 모른다고? 모르면 맞아야지. 야, 쳐라! 네, 이어서 마황제한테 또 몽둥이들이 날아오는 거죠. 그렇게 또 한참을 먼지가 펄펄 나게 얻어 터지는데 따디주가 말립니다. 자자, 스톱! 스톱! 잠깐 멈춰봐라. 어이, 마황제인지 마똥통인지 하는 애야. 이제 내 누군지 아니? 네, 그러자 마황제는 매우 억울했겠죠. 야, 네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무리매를 쳐놓고 있는데 나를 알려도 안 해주고 내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아니? 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몽둥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 마황제는 맞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한쪽으로 쳐맞으며 한쪽으로 그 때리는 놈과 묻습니다. 야, 야, 니네 형님이 대체 누구야? 네, 이어 그 때리고 있던 따디주의 부하도 불쌍했는지 그냥 알려줬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형님들! 저 이제 알겠습니다요. 따디주 형님! 따디주 형님이요! 제발 그만 때려요! 네, 그 소리를 듣자 그제야 웃음집이 흔들흔들해난 따디주는 슬슬 다가오더니 마황제의 멱살을 움켜쥡니다. 야, 잘 기억해둬라. 내는 네 형님 따디주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기념으로 살살 해주지. 러그야, 도끼 꺼내라. 에? 에? 아직도 안 끝났을까? 도끼는 왜? 네, 따디주는 당황해서 얼어있는 그 마황제를 한 테이블 위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마황제의 새끼 손가락을 빼서 고정시킵니다. 야, 이빨을 꽉아물어라. 이어서 그 마황제는 그냥 으스러지게 비명소리를 지르며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어이, 마황제야, 그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주먹을 꽉 쥐기 힘들게다. 오늘의 일이 만약 달토에 아이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시간을 잡고 붙어도 된다. 그런데 다음에 또 우린데 잡히면 그때 손가락으로는 아이 된다. 그 손목 두 개에 발목 하나는 받아야 되겠다. 알았니? 얘들아, 가자. 네, 이어 따디주 패거리들은 흔들흔들 거리며 그 구경꾼들을 뚫고 당당하게 떠나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마황제는 쫄렸는지 따디주한테 화해를 요청하고 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그 당연히 도끼로 그냥 차넘쳤던 마황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마황제가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냥 따디주의 이름은 잡지에 퍼집니다. 야, 너 그거 들었니? 마황제가 글쎄 한 파디파디 비슷한 신흥조직에 먹혀버렸단다. 그 따디주라고 부른다던데 요즘 그 치치할 기차역 쪽은 가가 다 먹고 있단다. 그 따디주가 마황제의 손가락을 자르고 접수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술자리에서 술안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스후루라고 불리는 그 조직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야, 뭐야? 우리랑 이제껏 대치하고 있었던 마황제가 요렇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된 놈들이었니? 아니, 그 따디주인가 뭔가 하는 놈들은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피라미드라며. 까지고 더 커지기 전에 접수해버리자! 네, 여기서 이 스는 네이밍이란 뜻이고 이 후루는 조롱박을 얘기합니다. 얘네는 네이밍이 친형제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도둑대였죠. 하지만 도둑대기는 하나 이놈들은 포를 갖고 다니는 무서운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라는 건 그 옆총을 앞에 부분을 잘라서 이 갖고 다니기 편리하게 만든 총입니다. 흥룡강성 흑사회들이 많이 쓰이는 총이죠. 아직도 그쪽 흥룡강성 흑사회는 이런 포를 자주 쓴다고 해서 흥룡강 흑사회는 포수라고도 불린답니다. 스후루는 조직이 간부들을 아지트에 불러서 그 따디주를 칠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시꺼먼 아지트 안에서 이 새뽀얀 담배 연기에 네 명은 앉아서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15명이 남자들이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오는 거였습니다. 그 제일 앞에서 쳐들어온 건 바로 그 포를 들고 있는 따디주 와 러그웨와 주단이었죠. 네, 사실 따디주도 어차피 흑사회 바닥에 들어온 이상 이 지치할 기차역을 통째로 먹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마황제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스후루를 족치려고 먼저 쳐들어온 거였죠. 야야, 너네 대가리가 어나야? 빨리 우리 큰형님 따디주한테 굴지않고 뭐하니? 이제 이 지치할 기차역 큰형님은 따디주밖에 없다, 들었니? 라오고이가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스홀루는 그냥 잠깐 망설입니다. 어? 이거 꿇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있으면 우리 애들도 오겠는데 어떻게 좀 참아볼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다리에 포 한 방이 들어와 꽂힙니다. 네, 그것은 러구이가 쏜 포였죠. 엥? 러구이가 한 방 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어 따귀주의 왼팔 주단도 그 스후로 두목이 다른 한 다리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그러자 이때 이것들이 뭐야? 니네만 포가 있니? 하고 스후루의 한 행동대장이 서랍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서랍 안에서 포를 꺼내더니 철컥하고 탄약을 재우는 거죠. 하지만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배로 포가 한 방이 들어와 꽂힙니다. 네, 이 세 방의 총은 다 그냥 한순간에 벌어진 거였죠. 야, 야, 뭐하니? 다들 굴어라! 헐, 얘네 이거 진짜 죽이려고 쏘네? 이어 나머지 스후루 조직원들은 그냥 다들 굳습니다. 어이, 니네 잘 기억해둬라. 내가 바로 따디주다. 니네 전문 포를 쓰는 조직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포를 들고 왔다. 그래, 어찌게. 네, 그 스후루의 네 명의 두목 중 한 명은 배를 안고 그냥 한 명은 또 다리를 안고 죽는 소리를 제치고 나머지 두 명은 이미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니네 그거 아니? 나는 너의 이 대가리에다도 쏠 수 있다. 믿니? 아이 믿니? 네, 사실 어느 조직이 힘이 더 센지 어느 조직이 이길 수 있느냐면요, 그 누가 진짜로 죽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런 신흥 조직들은 보통 겁이 없고 그냥 독하디 독하지만 그 명성이 점점 커지고 수입이 달달하게 들어오면 도끼가 그냥 빠지는 거죠. 그렇게 포를 먹이건 먹이고 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후루 조직도 짓밟고 올라갔는데요, 이젠 치치하시 흑사회 바닥에 제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그냥 이렇게 치료나 해주고 끝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요번에는 총까지 쐈잖아요. 1984년 7월 20일 따디주는 경찰서에 잡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판결받습니다. 네, 이렇게 따디주는 고분고분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16살이 된 쇼디주가 슬슬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은 전형적인 깡패 두목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면 동생인 쇼디주는 또 어떤 놈이었을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따디주는 감옥에서 3년 동안 썩을 때 쇼디주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슬슬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동생 쇼디주는 친형이었던 흑사회 건달 따디주의 그늘 밑에서 자랐으니 어떻겠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이름 있는 건달인 형이 있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덤비지는 못하잖아요. 쇼디주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쇼디주가 이 따디주보다 더 날아다니면 더 날아다녔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쇼디주는 이어 키 180에 이 탄탄한 몸매를 가졌고 주위에는 주먹개나 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답니다. 따디주는 텐상텐샤 웨이워두준 즉 천상천하 유아독종인 스타일이었다면 쇼디주는 의리를 중요시하고 리더십이 강했다고 합니다. 네, 따디주 쇼디주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보스이고 이 동생이 둘째 보스인 것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얘네는 완전 두 개 조직입니다. 심지어 쇼디주의 부하가 이 따디주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 따디주의 부하도 쇼디주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었답니다. 이때 어릴 때부터 쇼디주를 따라다니던 행동대장 중에는 짱하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었는데요. 이놈은 배짱도 좋고 머리도 아주 비상했답니다. 이어 1987년 따디주는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도박에 꽂히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그전에는 주먹을 쓰는데 꽂혀서 맨날 쌈박질만 하고 다니더니 이젠 또 도박에 빠져서 그 도박판에서 기어 나오지를 못했답니다. 네, 그리고 그 도박 액수는 점점 더 커갔죠. 그런 형님 모습을 쇼디주는 아주 못마땅해합니다. 쇼디주는 도박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이 일 때문에 따디주와 몇 번이고 다퉜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디주는 또 도박판에서 이 카드를 돌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운수가 너무도 안 좋아서 12,000위엔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1987년이 12,000위엔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시대에는 100평 되는 집을 두 채나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뭐? 또 그놈이 도박으로 돈을 날렸니? 이거 형이고 뭐고 정신 번쩍 나게 좀 한번 패줘야 되나? 네, 하지만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돈을 떼운 게 더 아까웠겠죠. 야,
똘똘한 애들은 몇 명만 모아봐라. 여기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네라. 이어 샤오디주는 부하 다섯 명을 데리고 그 돈을 따고 떠난 도박꾼을 잡습니다. 어이, 네가 따디주와 도박판에서 돈을 딴 놈이지. 내 다른 돈은 아이고 드리겠으니까 그 12,000 위에만 내놔라. 에? 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그냥 길을 막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 놈은 뭐 우스웠겠죠. 어라, 운미? 뒤에 서있던 짱하이는 비수를 빼서 그 도박꾼이 뒷다리를 쿡 찌릅니다. 어? 뭐야? 얘네 보통 애들 아니네? 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찔러서 넘어진 도박꾼을 다섯 명이서 아주 그냥 신나게 밟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12,000위엔을 빼앗아서는 따디주한테 찾아가는 거죠. 형, 이거 봐라. 도박은 왜 하니? 어? 한바탕 두들리면 돈이 다 나오는데 말이다. 네, 샤오디주는 따디주한테 12,000위엔을 건네주며 으쓱해서 얘기합니다. 어? 뭐야, 동생아, 너 설마 걔네한테서 돈 뺏은 거야? 아이고, 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건 강도죄다야. 이만한 액수이면 너 감옥에서 10년은 썩어야 된다. 네 정신 있니? 기억해라, 우리는 흑사회 건달이지 강도가 아니다. 따디주는 그 12,000위엔을 가지고는 또다시 거기다가 3,000위엔을 더 보태서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야야, 내 동생이 이 혈기왕성한 나이가 돼갖고 뭘 모르고 사고를 친 게다. 이 돈으로 치료를 잘 받고 이쯤에서 끝내자. 근데 만약 네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마황제나 스훌로처럼 되는 게다, 알았니? 네, 이 따디주의 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얼굴로 겁을 주니 얼마나 무섭겠나요? 그렇게 샤오디주가 친 첫 번째 사고는 따디주가 해결해 주게 됩니다. 네, 사실 샤오디주도 그 전에 싸움도 많이 진행했는데 피레미들이 뭐 주먹 싸움이니까 그냥 넘기고 이 사건은 처음으로 범죄조사 기록부에 남겨 사건입니다. 샤오디주의 이런 행위는 또 그의 악명을 서서히 키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별로 큰 사건은 없이 그냥 잘 지내다가 1990년 9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샤오디주가 이미 22살이 되었고 이젠 지치할 그 흑사회 바닥에서도 이름이 좀 있었대요. 이후 라오치즈라는 사람이 돈다발을 들고 샤오디주를 찾아옵니다. 아이고, 샤오디주 형님, 형님 명성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를 알고 계신가요? 걔가 요즘 자꾸 맨날 생뚱맞게 우리 가게로 찾아와서 나를 까는 겁니다. 아니, 나도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다 아는 사람인데 맨날 그렇게 멘즈를 까서야 되겠나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네, 사실 이 러치즈라는 놈은 30대였는데 이렇게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한테 그냥 형님 형님 하는 거죠. 그 돈다발을 보자 샤오디주는 웃음집이 흔들흔들해 합니다. 그래, 부모 그놈 아이 되겠네. 내 따끔하게 한번 혼낼게. 그만 가봐라. 네, 이어 러치즈는 전화를 걸어 부모한테 그 자신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합니다. 그러자 부모는 또 뭐? 러치즈가 같이 술을 먹자고 한다고? 야, 이게 맨날 당하기만 하더만 돌았나? 오케이, 뭐 까짓 건 뭐 공짜 술인데 먹어줘야지. 부모는 그렇게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고 부하 둘만 데리고는 덜렁덜렁거리며 달려옵니다. 그러자 이때 그들 앞에는 다섯 명의 건달들이 몽둥이를 잡고 그 지인을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야, 야, 네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또 여섯 명이 뒤를 포위하고 있는 거였죠. 네 바로 그 부모야. 내 쇼디주다. 네 요즘에 자꾸 내 나와봐리 얼씬거린다며. 언제 한번 손봐주자 했었는데 오늘 로치즈가 날 찾아왔네? 너 오늘 좀 맞고 가야 되겠다. 야들아, 뭐하니? 쳐라! 네, 이어서 11명이서 그냥 3명한테 몽둥이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뚝딱뚝딱하니 부모가 그냥 비범벅이 되어서야 멈추게 됩니다. 뭐 때릴 건 다 때렸겠다. 야, 야력 119라도 불러줘라. 하고는 그냥 당당하게 그냥 흔들흔들거리며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비범벅이 돼서 너부러져 있었는데 이 119 구급대원들이 오자 또 소리칩니다. 쇼디주, 이 비겁한 놈들아, 당당하게 붙으면 안 되겠으니까 기습을 해. 내 이제 퇴원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소리쳤답니다. 네, 그 말은요, 이 뒤에서 깨꼬소하게 훔쳐보고 있던 러치즈가 면바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쇼디주한테 잽싸게 뛰어가서 일러 바치는 거죠. 뭐라고? 부모가 아직 제정신 못 차렸구나.
퇴원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야들아, 포를 챙겨라. 지금 치러 간다. 이어서 샤디주 패거리는 포 세자루 이 몽둥이와 도끼들을 거머쥐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포를 또 체크하고 탄약을 재우며 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 부모의 병실로 그냥 쾅 하고 박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자 동작 그만. 의사와 호사는 잠깐 밖으로 꺼져 있어라. 얘네가 좀 더 맞아야 되거든. 다 맞은 다음에 한 번에 치료를 해줘라. 네, 그 샤디주의 패거리가 그냥 포와 도끼를 들고 설치되니 의사와 호사들은 그냥 깜짝 놀라서 다들 나갑니다. 하지만 더 놀란 건 부모였죠. 어? 뭐야? 이제껏 죽도록 쳐맞았는데 또야? 그리고 또 소식을 듣고 온 부모의 패거리들은 이미 다 제압당해서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이, 부모야. 네 아껴 맞은 게 별로였지, 어?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린 게지. 샤오디주는 이제 금방 분대를 싸맨 부모를 이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확 내리끌어서 떨구어 놓고 구두발로 그냥 마구마구 짓밟아 놓는 거죠. 어떻게 졌니 아이 졌니? 어? 졌다고? 알았다. 이제 퇴원하면 애를 모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으고 연락해라. 그럼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붙어줄게. 네, 이렇게 그번 일은 끝나게 되었고요. 샤오디주의 악명은 이때부터 제대로 퍼집니다. 야, 그 샤오디주라는 놈아, 나이는 어린데 이 따디주보다 더 독하면 독했지 덜하지는 않겠더라야 라고 그냥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그 소문은 그의 친형이었던 따디주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야, 했다야. 내 동생 했다야. 나보다 못지않구나. 아우야, 우리 함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부풀어 있었던 그 두 형제는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더니 드디어 재난이 닥쳐옵니다. 네, 때는 1991년이었으며 따디주는 유망죄로 5년이란 감옥살이를 판결받습니다. 에? 1991년 유망죄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없나요? 바로 그 중국의 흑사회 대부 저스가 1991년에 이 류망죄로 총살을 받았잖아요. 따디주는 저스의 부하의 부하였고 그 저스가 잡히며 다 함께 잡힌 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흑사회 죄명이 없었으니 이런 류망죄라는 죄명으로 흑사회 건달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 여자랑 성관계를 맺으면 류망죄가 성립된답니다. 그리고 그냥 며칠 동안 구치소에 잡혀있을 수도 있었고 엄중하면 저스처럼 총살을 진행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죄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으니 그냥 위쪽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죄를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따디주는 감옥에 들어가고 모든 흑사회들은 또 설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있을 때였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때 그들이 부친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집안에 남자 3명이 있었는데 이 셋 다 그냥 각자 인재들인데요. 그 부친은 이제껏 쭉 그 전기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젠 퇴직할 나이가 되자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이 직접 한계 공정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건달이 힘으로 한 건 아니고 정직한 수법으로 그냥 한계 공정을 맡아서 그냥 바쁘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부친이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니까 집에 애들을 교육시킬 시간도 없었겠죠. 그니까 그 두 아들은 그냥 한놈 한놈이 더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의 부친도 웬만한 사람은 아닌게요. 글쎄 그분 전기 공정을 맡은 데서 260만원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1991년에 260만원은 그냥 엄청난 액수였죠. 지금 놓고 봐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 시절은 또 어떻겠나요? 그렇게 부친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큰 돈을 벌고 있고 형은 이 감옥에서 푹 썩고 있을 때 동생 샤오디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1993년 이제 샤오디주 나이 25이 되었고 한참 그냥 혈기가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그해 5월이 어느 날이었죠. 지치아시 어느 한 큰 노래방 사장이 샤오디주를 찾아옵니다. 네, 그 노래방 사장은 성씨가 쪼우가라고 했었는데요. 또 돈다발을 들고는 샤오디주를 찾아온 거였답니다. 그 시절에 흑사회에서 좀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돈을 받고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이고 샤오디주 형님, 형님이 이름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 겨우겨우 이렇게 뵙게 됐네요. 참으로 영광입니다 형님. 네, 그 50세 후반 되는 쪼우 사장이 이제 25살밖에 안 되는 샤오디주를 보고 이렇게 깍듯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를 면서 주는구나.
이어 샤오디주는 기분이 또 아주 좋아서 뭔 일이냐고 묻습니다. 형님, 저희 노래방 장사가 요즘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웨이나 노래방이라고 있는데요. 그 집에서 그것이 우리 아가씨를 다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한번 좀 어떻게 제대로 혼내주셔. 라고 하는 겁니다. 샤오디주는 돈 뭉치를 대충 보더니 오케이, 뭐 가지가 그렇게 하지 뭐. 니 지금 그 노래방에 가서 시비를 걸고 있어라. 내 지금 즉시 애들을 좀 모아서 따라갈게. 그리고 네가 당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깽판 치는 걸로. 어때야? 그림이 좀 그려지지? 그래, 가봐라. 네, 그러자 저우 사장은 굽신굽신거리며 또 나갑니다. 이것이 어디주 아지트에서 나온 저우 사장은 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 어깨에 힘을 팍팍 주고 갑니다. 야, 이제 내 뒤에 할빈 기차역 샤오디주가 있다 이거지. 니들 오늘 다 죽었어. 저우 사장은 재빨리 택시를 잡아타고 웨이나 노래방으로 갑니다. 야들아, 어르신이 왔다. 빨리 와서 모시지 않고 멋들하니. 저우 사장은 멋있게 들어가서는 룸도 안 들어가고 그냥 프런트에 척 앉습니다. 네, 그러자 한 아가씨가 헤시시 웃으면서 저우 사장이 팔을 끌면서 이 룸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어? 룸으로 그래니? 아니다 아니다. 내는 이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놀기를 좋아한다. 헛소리 제치지 말고 일로 와봐라. 저우 사장은 그 아가씨를 확 끌어안고선 이 가슴으로 손이 확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놀라서 깍 하고 소리 지르며 일어서는 거죠. 아, 야, 놀랬다 야. 소리를 왜 지르니 소리를. 술맛 떨어지게. 저우 사장은 그 아가씨 귀싸대기를 쫙 하고 날리며 야, 여기 사장 어딨어? 어? 당장 나오라고 해라! 라고 외칩니다. 네, 그리고는 또 프런트에 장식해놓은 양주뱅을 이 땅바닥에 쫙 하고 깨는 거죠. 그러자 그 가게에 놀러왔던 손님들도 그렇고 아가씨들도 다들 그냥 두려운 눈길로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이제껏 50년 동안 그냥 항상 굽신굽신거리며 살았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건달 흉내를 내보니 아주 그냥 시원하네. 네, 이 아저씨는 지금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뭐? 누기 가게 부수러 왔다고? 네, 그 소식을 들은 웨이나 노래방 사장은 최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허둥지둥 달려옵니다. 근데 에? 저게 누구야? 옆집에 그 겁쟁이 아저씨 아니야? 아따, 저 아저씨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뭐 잘못 잡았나? 웨이나 노래방 사장은 갸우뚱해하며 들고 있던 시카를 다시 넣으며 얘기합니다. 어이 아저씨, 왜? 저녁 약 까먹고 안 먹었니? 어디 와서 행패야? 어? 네, 정작 그 진짜 흑사회 건달들이 시카를 들고 달려오자 저우 사장은 그냥 시급에서 지를 뻔만도 했었죠. 뭐, 니네 가게에서 우리 가게 아가씨를 낚아챌 때 뭐 어찌고? 왜 나는 이래 많이 되니? 네, 그러자 웨이나 사장은 의아하며 묻습니다. 저우야, 니 지금 혼자서 우리 가게를 박살내려온 게 맞니? 네, 이어 저우 사장은 또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그래, 내 바로 니 가게를 박살내려왔다 어찌게? 라고 대둡니다. 그러자 쫙 하고 귀싸대기가 날아오더니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아야, 이게 아닌데 샤오디주는 왜 안 나타나는 거지? 그제야 저우 사장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박살내봐라. 어? 어디 한번 박살내봐라고 저우야. 어이 저우 사장, 아께는 뭐 있었다며. 네, 그 50대 후반이었던 저우 사장은 귀샤대기를 몇 대 맞으니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아유, 그게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제야 제정신이 든 저우 사장은 본능적으로 또 비굴하게 나옵니다. 오해는 뭔 오해? 아, 너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지? 이어 곁에 3명의 부하까지 합세해서 저우 사장을 그냥 막 패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불쌍한 저우 사장은 한참을 그냥 먼지 팔팔 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야, 그만해라. 애들 다 잡겠네. 하고 누군가 큰 소리 치면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야 나의 구세주 샤오디주가 오는구나. 하고 그냥 그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거는 샤오디주가 아니라 경찰이었답니다. 에? 뭐야? 샤오디주가 아니야? 샤오디주, 야 지금 어찌 사는 거야? 네, 이어서 경찰들은 그 불쌍한 저우 사장을 잡아서 또 신문을 하는 거죠. 이어 저우 사장은 또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 5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처량하고도 그냥 불쌍하게 신문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팡 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웨이나 노래방 창문 유리가 그냥 쨍그랑 하고 깨집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또 팡! 하더니 또 다른 곳이 참무유리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겁니다. 네, 이제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쇼디주가 처음 나타난 거였죠. 사실 쇼디주는 애들을 모으고 이 포까지 준비했었는데 택시를 못 잡았답니다. 그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한참을 기다리느라고 한참을 또 늦은 거였죠. 하지만 이제 워이나 노래방에 도착하고는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뭐 들어가기 전에 멋있게 겁을 주려고 참무유리에 대고 팡팡 하고 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에 경찰들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는 건 그냥 죽어도 상상도 못 했겠죠. 이 안에서 느슨하게 저우 사장을 심문하던 두 경찰은 그냥 혼비백산합니다. 아야 이게 뭐야? 감히 경찰이 우리가 있는데 총질을 해야 된다고? 이 두 경찰들도 뒤에 납작 엎드려서 이 웨이나 참무유리 쪽으로 땅땅 하고 권총을 쏩니다. 아야 뭐야 저 안에 웨이나 애들이 달린다야. 야들아 마구마구 쏴라. 이어서 쇼디주 조직원들은 다섯 대의 포로 그냥 팡팡팡팡 하고 그냥 창문을 향해 마구마구 쏴댑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참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총싸움을 하였는데요. 이어 짱해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형님의 저 총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권총 소리인 것 같은데? 에? 그제야 그걸 눈치챈 쇼디주는 당황해합니다. 야야 스톱 스톱 이놈들아 저거 경찰들 권총이다야. 빨리 총을 거두고 냅다 뛴다 칠시. 네 그렇게 쇼디주 일당은 잘못 걸려든 걸 알았고 허둥지둥 도망쳤답니다. 경찰들과 맞붙어서 총싸움을 벌였다? 이 25살인 쇼디주는 그의 형 따디주보다도 더더욱 큰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고를 친 쇼디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2회에서 쇼디주는 경찰들이랑 또 서로 팡팡 하고 총싸움을 붙었잖아요. 비록 경찰인지 모르고 그랬기는 했지만 시내 항복판에서 그것도 노래방이 유리창에 대고 총을 쏜다는 걸 암만 생각해도 뭐 대충 넘길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이 쇼디주가 경찰서에 뒷돈을 주고 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헐, 그 시대에는 이 주먹 싸움이 불법이 아니란 건 그렇다 치고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들이랑 총싸움을 붙었는데 그걸 돈을 주고 해결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저로서는 행복한 기억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리도 무서운 사회였네요. 이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쇼디주의 그 흑사회 바닥에서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저스가 총살을 맞았고 그 밑에 보스들도 다 총살 맞았잖아요. 그리고 할빈 제일 폭군 리정광도 흥룡강성을 떠나 북경으로 망명간 시기였고요. 지금의 할빈 흑사회 바닥에서는 그야말로 쇼디주의 이름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게 없었죠. 뭐 비록 저스와 리정광 정도는 안 돼도 그냥 떠오르는 샛별 뭐 그런 정도는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때 따디주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네 사실 따디주는 5년을 판결받게 되었지만 버와이주의로 2년 반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버와이주의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수감자가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돈으로 보장을 시키고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따디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도박판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맨날 도박판에서 먹고 싸고 먹고 싸우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디주는 그날 배도 철철 굶으면서 계속 마장 게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놀면 놀수록 그냥 돈을 점점 더 떼우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판이 깨지게 될 테고 또 계속 놀아도 돈만 계속 떼우고 그냥 짜증이 슬슬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마장이란 게임은요 보통 4명이서 함께 하는데 그중 돈을 딴 놈은 눈치를 슬슬 보더니 먹은 돈을 챙기고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야 뭐야 앉아라 돈을 먼저 먹고 일어나는 게 어딨니? 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상대방은 그냥 피식 웃으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이 뭐야 니 지금 날 무시하니? 따디주는 도박상을 콱 엎더니 그놈 모가지를 꽉 잡고는 이 벽에 콱 누릅니다. 그러자 이때 이 곁에서 도박판을 봐주고 있던 흑사회 건달이 소리칩니다. 야야 따디주 너 그만해라. 여기 누구의 가게인지 아니? 리정광 회님이 봐주는 가게다. 뭐? 리정광이?
따디주는 잠깐 멈칫거리더니 여기서 뭐 그냥 멈추면 또 제 체면이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어 따디주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빵 하고 그 도박꾼 다리에 그냥 한 방을 쏘는 거죠. 어? 다 진짜로 쏘니? 그리고는 또 살기감 차 넘치는 얼굴로 아까 말리던 그 놈들한테로 다가가는 겁니다. 야! 야 잠깐만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기 리정광 형님 가게라니까? 사실 그 도박판에는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3명이 건달이 더 있었답니다. 이어 그 4명은 시퍼렇게 날이 센 시카를 잡고 있었지만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네 왜냐면 딸이 주는 권총을 잡고 있었기에 뭐 서로 어쩌지를 못하고 그렇게 잠깐 대치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쫙 흐르고 이 서로를 째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야 뭐야 어나 따디주와 대들어 어? 갑자기 밖에서 쇼디주와 그 부하 3명이 그냥 함께 박차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중 3명은 또 포를 들고 말입니다. 이 무대포 성질이었던 쇼디주는 그냥 절에 포를 빼들어서 제일 앞에 섰는 마의 배로 팡 하고 한 방을 먹입니다. 어? 아니 아니 동생아 잠깐 멈춰봐라 그게 아니고 사실 금방 리정광의 이름을 듣고 망설였던 따디주는 그 동생이 나서서 포까지 쏘자 그냥 아주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해 있었던 샤오디주를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었죠. 이어 보스가 총을 쏘자 곁에 있던 행동대장이었던 따옌피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따옌피는 막 그쪽으로 달려가더니 다른 한 놈이 복부를 향해 그냥 쿡 찔러댑니다. 그러자 이어 도박장에 있던 다른 두 조직원들은 그냥 칼을 벌리고 잽싸게 꿇는 거죠. 네 이렇게 두 명을 총상을 입히고 한 명을 칼질을 해댔는데 이런 큰 사고를 치고 어쩌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거는 뭐 그냥 감옥에서 썩으면 그만이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네 그건 바로 리정광이 가게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따쇼디주 그건 뭐야? 어? 어디 족보도 없는 놈들이 감히 내 가게를 쳐? 야들아 포를 준비해라. 이것들이 내 리정광이 죽었는가 하재야. 사실 그때는 조스가 총살 맞고 3년밖에 안 지났으니 이 흥룡강성은 리정광한테 위험지대였죠. 하지만 성격이 불같았던 리정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정광이 북경에서 출발하여 그 흥룡강성 지치하시로 떠났다는 소문이 이 흑사회 바닥에 퍼지게 됩니다. 네 그러자 그렇게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따시 어디주는 완전 쫄았답니다. 아이고 동생아 내가 소리쳤잖아. 그게 리정광 관계라고 멈춰라고. 네 그러자 샤오디주도 억울했겠죠. 아니 그런 복잡한 곳에서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내 귀에 들어오겠어. 그거 참 도와줘도 말이 많네. 네 결국 그들은 지치아시를 버리고 다른 도시로 망명 가려고 결심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죠. 그 소리를 들은 그의 부친은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만도 같았답니다. 사실 그 시기까지만 해도 이 아들이 대를 잇는다는 사상이 그냥 엄청 강할 때였죠. 비록 애들은 10명이나 돼도 아들은 딱 2명밖에 없는데 이 한꺼번에 다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으니까 말입니다. 야들아 이 애비가 평생 동안 모아둔 돈이다. 이 돈을 갖고 어떻게 너희들이 목숨을 어떻게 살려봐라. 그리고 이후부터는 흑사회 바닥에서 손을 떼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따디주와 쇼디주한테 한 사람당 100만 위엔씩 줬다고 합니다. 에? 90년대 초반에 200만 위엔이요? 그 시절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하지만 돈만 갖고는 안 됐습니다. 따쇼디주는 그 돈들을 은행에 저금하고는 이 진황도라는 곳으로 조용하게 도망칩니다. 왜서 이곳을 선택했냐면요 바로 따쇼디주 부친이 이곳에서 큰 돈을 벌었으니까 말이죠. 그쪽에 부친이 인맥이 좀 있으니 조용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보셨나요? 흑사회 건달들은 보통 경찰들이 뭐 두려워서 숨어 지내잖아요. 이런 난다긴다는 따쇼디주는 리정광이 두려워서 아주 그냥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리정광이 정말로 지치아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핸드폰 번호를 겨우겨우 알아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왜? 아 리정광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양만토의 부하였던 따디주입니다. 형님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네 여기서 양만토는 조스 밑에 있었던 5대 두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스한테는 5대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중 리정광이 넘버원이고 밑에 샤오페이, 허최즈, 샤오크, 양만토 등 그냥 엄청난 조직들을 갖고 있었죠.
따디주는 그중 양만터의 밑에서 그 행동대장으로 지냈고 대신 지치할시 기차역을 그냥 아지트로 차지하고 보호비를 받고 살았던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채널에 조수의 완결편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 우리 식구였단 말이지. 그래 뭐 내 니네 목숨은 알고 드릴게. 대신 다리 두 개, 팔 하나는 받아야 되겠다. 오른팔을 남겨둬서 똥이나 닦게 해줄게. 어떠야? 이만하면 괜찮지? 네, 그 리정광은 역시 무서운 형님이었죠. 따디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리정광이 입에서 나온 얘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저기 리정광 형님, 이러면 어떻겠소? 우리가 50만 위엔을 당장에서 드릴 테니 요번 일은 한 번만 그냥 눈 감아 주시오. 에? 그러자 리정광은 의아해 합니다. 에? 야 이제 얼마라고? 50만 위엔? 따디주니 돈 어디서 많이 끌어모긴 끌어모았구나. 그래 50만 위엔을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보내면 내 한 번만 봐줄게. 네 그렇게 따샤오디주는 50만 위엔을 리정광한테 보내주고는 또 그때 총 맞았던 그의 부하들한테 치료비로 10만 위엔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물론 뭐 그 총에 맞았던 3명도 돈을 받고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아서 그 경찰 측에서도 뭐 아무 일 없었고요. 야 우리야 살았다야. 그 돈이 없었더라면 어찌겠니? 이제 우리 사고 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자. 따샤오디주는 그렇게 부친이 주었던 200만 위엔에서 그 60만 위엔을 쓰고 나머지 140만 위엔을 각각 그냥 절반씩 나눠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합니다. 샤오디주는 지치아시로 다시 돌아갔지만 따디주는 진황도시에 남아있겠다고 했답니다. 네 그러면 따디주는 왜 진황도시에 남아있겠다고 했을까요? 왜냐면 그가 잠시나마 그곳에서 살아보니 그 도시는 돈도 엄청 많고 이 인구도 많았지만 그에 비해 떡집이 적었다고 합니다. 따디주는 또 그 기회를 잘 본 거였죠. 하지만 진황도시에서는 따디주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조스나 리정광 정도가 돼야 이 전국에서 이름을 알지 따디주는 뭐 누군지 관심도 없을 시기였습니다. 이어 따디주는 오랫동안 계획하고 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를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문신이었답니다. 따디주는 가슴에 커다란 이 백골 문신에 밑에는 쌍칼을 뭐 교차되어 있는 문신을 하였답니다. 뭐 원피스 루피도 아니고 해적 문신은 왜 했을까요? 그리고 넓은 등판에는 이 동북 호랑이가 그냥 산에서 척 내려오는 문신을 했었답니다. 나 저 동북에서 내려온 호랑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곳에 했었는데요.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나중에 따디주가 총살을 당하고 그 부검을 하던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놈이 그 시기에다가 관훈장이 천룡 얼월도를 그냥 착 잡고 있는 그림을 문신을 했었답니다. 그 자세한 관훈장 모습은 당연히 사진으로 나온 게 없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요. 어떻게 그쪽에다가 문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천룡 얼월도는 그 삐죽이 나온 그 말랑말랑한 부분이었을까요? 네, 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문신을 쫙 하고 이 자신이 지치할 쪽이 부하들도 도착했으니 이제 뭐 돈을 쓸어 담는 일만 남았겠죠. 사실 진황도시에는 떡집이 없었던 다른 한 가지 원인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이곳에서는 대놓고 떡집을 못하게 해서였죠. 하지만 대놓고 못하게 하면 이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을 따디주가 생각해낸 거였습니다. 네, 그 방법이란 건 바로 이발소였답니다. 따디주는 50만 위엔을 투자하여 엄청 크고 이 럭셔리한 이발소를 차립니다. 그리고는 먼저는 그냥 뭐 평범한 이발소마냥 영업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동네 경찰서의 뒷돈을 다 그냥 두둑이 챙겨주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특한 특색이 있는 떡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이발소 떡집은요 아주 대박 납니다. 글쎄 한 달 수입이 20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1년도 아니고 한 달 수입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개월 만에도 본전을 뽑는 겁니다. 아니 그 떡 한 판에 몇십 위원밖에 안 되던 시기에 대체 따디조를 위해서 얼마나 쳐주면 그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따디주의 그 특색 이발소는 아주 규모도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따디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 국민 몇백 명이 그냥 항상 훤히 다 드러내놓고 야한 옷을 입고는 그 앞에서 꼬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마다 몇백 명을 줄을 쫙 세워놓고 오늘은 너 나를 매시거라 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또 뭐 어떻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근데 또 거기에 돈까지 그냥 막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얘가 바로 황제 아이고 누가 황제겠나요? 그렇게 따디주는 부귀와 영화를 그냥 누리며 달달하게 살고 있는데 동생 쇼디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얘는 치치아시에 도착하고는 제일 먼저 택시를 하나 사서 운전했다고 합니다. 네 설마 저번 회 노래방을 치러 갈 때 그 택시를 못 잡은 게 한이 맺혀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택시를 운전하더니 그 성격이 맞지 않아 걷어치게 됩니다. 맨날 큰형님 소리만 듣고 또 놈이 서빙업을 하려니 맞지는 않았겠죠. 그리고는 또 애들을 불러드립니다. 야들아 따디주는 지금 지황도에서 토황제로 잘 나가고 있단다. 아니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멋있게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좀 돈을 들여서 그 건설 현장 하나 맡을게. 니네 노가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 네 쇼디주는 부친이 인맥으로 또 한 건설 현장이 땅을 파는 그 노가다 작업을 맡게 됩니다. 그가 맡은 작업은요 이 땅을 파는 거였답니다. 노가다 아저씨들을 고용하여 이 땅을 1m 깊이로 파게 되면 일 위엔 50전을 준대요. 그리고는 그 안에 전기선이고 뭐 전화선이고 뭐 느리는 그런 작업이었죠. 쇼디주가 그런가 하기는 딱이었죠. 그 밑에는 놀고 먹는 건다들이 많잖아요. 걔네를 시켜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 관리하고 그냥 규격대로 땅을 파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은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진행되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다 완공이 되자 쇼디주는 얼굴 색이 싹 변합니다. 야, 일을 이따위로 할래? 이게 어디 1m야? 어? 이따위로 파놓고 돈을 받자고 그래니? 네, 사실 그 깊이는 1m가 됐는데 그래도 그냥 안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거기서 노가다 아저씨들이 더 캐고 들면 그냥 주먹으로 패주는 거죠. 어찌됐든 노가다 비용을 못 주겠으니 꺼지라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이랬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이 농사를 접고 도시에 나와서 노가다 하면 돈을 좀 번다고 하니 그냥 그 시대에는 다들 그렇게 나와서 일을 했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1년치 아니면 뭐 2년치 돈을 못 받을 때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오히려 돈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데가 더 이상할 정도라고 했답니다. 돈을 못 받은 노가다 아저씨들은 그 오야지를 죽이거나 또 자살하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정부에서 많이 간섭하여 뭐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런 일당을 떼먹는 나쁜 놈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어땠을까요? 그 한 번이 공사로 쇼디주는 무려 80만 위엔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시공이 이윤과 노가다 한 사람들이 목까지 그냥 꿀꺽했으니 뭐 여부가 있겠나요? 야 이게야 달달하다야 이런 게 더 없니? 네 따디주는 그 뒤에 더 하고도 싶었지만 일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지금이 많은 그 큰 기업들은 사실 제일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컸다고 봐도 됩니다. 쇼디주는 한 건을 하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쉬고 있었는데 그의 부하들이 또 조용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아까 쇼디주랑 성격이 비슷한 이 앞뒤를 안 가리고 달리는 따옌피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대형 사고를 치게 될까요? 다음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1994년 5월 6일이 밤이었습니다. 쇼디주의 몇몇 행동대장들은 그 쇼디주의 벤츠를 끌고 이 나와서 드라이빙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 쩌우싱청이라고 부르는 한 그 쇼디주의 부하가 운전을 하였는데요. 글쎄 이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백색 승합차와 부딪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엄중하지는 않았고요. 그 벤츠 앞부분에 기스를 좀 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눈을 어디다 대고 운전하는 거야? 어? 벤츠에서는 쩌우싱청을 비롯한 그 전회에 나왔던 따옌피도 있었죠. 야, 눈 똑바로 뜨고 이게 뭔 차량인지 잘 봐라. 벤츠를 알지? 어? 수리비 5,000위엔이다. 내놔라. 에?
그러자 승합차에서는 그냥 펄쩍 뛰었죠. 얼마라고? 야, 그거 가서 도색하면 되겠구만. 5천 위에 니네 뭐 강도라도 되니? 네, 그러자 쩌우 신청은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어이, 니 이게 누구 차량인지 아니? 샤오디주 형님이 차량이다. 니 그 쓰레기 차량인가 하니? 여기만 도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차량을 다 해야 된다. 그 잠만 말고 돈이나 빨리 내놔라, 알았니? 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한다면 그 교통경찰을 부르고 보험을 불러서 해결하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차량도 적었고 이런 조치가 다 없었을 때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승합차 쪽에서도 꼬리를 내리진 않았답니다. 왜냐면 그 벤츠 쪽은 고작 해야 2명인데 자신들은 4명이나 됐으니 뭐 별로 두렵지는 않았겠죠. 뭐? 누구 차량이라고? 샤오디주? 야, 샤오디주 누구야? 어, 내 친구도 모른다는데. 어, 헛소리 그만하고 여기 100위엔이다. 이거 받고 꺼져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따 MP는 빡쳤죠. 이놈은 쇼디주의 왼팔이었고 이 언제나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놈이잖아요. 따옌피는 다짜고짜 비수를 빼들더니 그 승합차 내 4명한테로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중 말이 제일 많았던 그놈이 대퇴를 향해 그냥 쿡 찌르는 겁니다. 어? 얘네 이거 보통 애들이 아니네. 흑사회네. 튀어라! 하고 그냥 나머지 3명은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도망치는 겁니다. 아야, 도망치게 거기 못 서게. 네, 따 MP와 쩌우신청은 그냥 냅다 쫓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대퇴를 맞고 쓰러진 남자는 그 누구도 119를 뭐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또 따 MP가 면바로 그 대동맥을 찔러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죽었다고 합니다. 헐, 그 저번 회의 마지막에는 이 경찰들과 총싸움을 하고도 뭐 아무 일 없이 넘어갔는데 요번에는 아예 사람까지 죽이게 되네요? 얘네 이거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샤오디주는 뒤통수가 띵해집니다. 야, 너 이제껏 칼만 써온 놈이 어? 대동맥을 찍어? 이거 사람까지 죽인 이상 자수해라. 대신 내 제일 좋은 변호사를 붙여서 총살은 면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조용하게 그냥 납작 엎드리고만 있어라. 그러면 이 뭐 시기를 봐서 몇 년 동안 썩다간 빼줄 수도 있다. 네, 샤오디주는 이 따옌 피를 빼주느라고 그냥 올리뛰고 내리뛰었는데요. 나중에 이 죄목도 샤오디주한테 그대로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요. 샤오디주는 이제 또 심심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뭘 할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 수하 중에는 이 생각이 많았던 짱하이가 나섭니다. 형님, 우리 한번 이 GGRC에서 제일 큰 나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기쇼. 아니, 형님이 그 흑사회 바닥에서 명성과 작은 벽이면 가능할 텐데도 말입니다. 이 시대에서 큰 돈을 벌려면 여자, 술, 도박 이 세 가지에 관한 거 해야 되는데 우리 아주 큰 오락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냥 대박입니다, 형님. 네, 그 소리를 듣자 샤오디주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기가 막히다야. 니 이제 내 군사를 해라. 네, 사실 3천만 인구인 그 흥룡강성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지치하시에는 이 나이트고 술집, 떡집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다 주어진 큰 가게는 없었던 거죠. 오케이, 뭐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진행해야지. 샤오디주는 먼저 위치가 좋은 데다가 땅을 사드립니다. 그 시대의 땅값은 뭐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중국에서는 모든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은 그냥 그 사용 기간을 사들이는 거죠. 그 이름은 찐룽화 예중회라고 금병만 오락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큰 오락성을 지어 올릴 뭐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멘트 같은 거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전문 업체를 돈을 주고 시키겠는데 샤오디주는 아닙니다. 그한테는 수많은 부하들이 맨날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사고만 치잖아요. 그놈들을 제대로 써먹으려는 거죠. 야들아, 다 모여봐라. 니는 그 밑에 애들 데리고 시멘트를 사들이고 니는 벽돌들을 사들여라. 그리고 니는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강철 기재들을 사들이고 니네 다 잘 들어라. 니네를 이 일을 시키는 거는 나를 위해서 돈을 아끼라고 시키는 게다. 아니, 제 돈을 다 퍼주고 사들인 건 누구 못하니?
잘들 알았니? 네, 그 입 밑에 부하들은 다들 어떤 놈들이겠나요? 보고, 큰형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까짓거 돈을 아끼는 거야 제가 전문입니다. 라고 큰소리 칩니다. 그래, 좋다야. 그래, 뭐 어떻게 돈을 아낄 건데? 네, 그러자 그 행동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얘기합니다. 형님, 그거야 식은죽먹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며 집집마다 그냥 몽둥이질로 박살내고 빼앗으면 되잖아요. 제 밑에 애들은 다들 그쪽의 전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혼자서 싱글벙글해 하고 있습니다. 휴. 이웃이 어디주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놈 귀샤대기를 한 대 날리는 거죠. 야들아,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뭐 부수고 박살내고 빼앗아? 니네 이제 사고 좀 치고 다니지 말라, 들었니? 이제부터 회사와 상관없는 일을 갖고 뭐 사고치는 놈들은 나보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말고. 그러자 이때 그가 임명한 군사 짱하이가 입을 엽니다. 야들아, 그러지 말고 내가 썼던 방법을 알려줄게. 잘 들어둬라. 네, 역시 그 짱하이는 짱하이였습니다. 그는 부하 한 명만 데리고는 그 벽돌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그 두 명 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이 정장을 하고 말입니다. 그때는 다들 그런 빨간색 벽돌들 팔았죠. 사장님, 이 벽돌이 얼마예요? 뭐? 벽돌 한 장에 10전이라고? 오케이, 뭐 까짓 거 가격은 문제 아니고 우리 요번에 건설하는데 한 몇십만 장 필요하오. 그러면 뭐 요번에 10만 개만 한번 사보지. 그리고 이건 9천 위엔인데 계약금이요. 먼저 봤어! 하고는 현금 9천 위엔을 처음 내놓습니다. 뭐요? 계약금 9천 위엔? 아니 벽돌을 받지도 않고 계약금까지 이렇게 통쾌하게 준다고?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제가 금방 계약서를 쓸게요. 네, 벽돌 공장 사장은 아주 신이 나서 서두릅니다. 야? 아유 아유,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벽돌들은 누가 쓰는지 아오? 샤오디주라고 들어봤지. 그 큰 형님이 쓰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알았어? 라고 한마디 하고는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날에는 통쾌하게 떠나는 거죠. 내 계약금으로 90%나 던져주고 그냥 간다? 역시 큰 형님은 스케일이 다르네. 네, 그렇게 벽돌 사장은 열심히, 그냥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 벽돌을 굽는 겁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나타난 짱하이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건달 옷 차림에 이 부하들도 대여섯 명이 그냥 험상궂게 생긴 놈들로만 그냥 끌고 온 거였죠. 야, 뭐하니? 담아라! 이어 그 부하들은 벽돌들을 그냥 와락와락 트럭에다 담는 거였습니다. 근데, 에? 약속했던 그 10만 개가 아니고 20만 개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 형님, 저번에 10만 개를 산다고 9천 위엔을 계약금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20만 개를 담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자 짱하이는 피식 웃으며 얘기합니다. 야, 언제 10만 장이라 했니? 어? 20만 장이란 건 네가 잘못 들은 게다. 그리고 요즘 우리 건축 비용이 갑자기 많아져서 뭐 자금이 좀 딸린다. 우리 다음에 가져갈 때 또 나머지 돈을 다 줄게. 오케이? 네,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벽돌들을 실어 가는 거죠. 그리고는 또 며칠이 지나서 벽돌을 실으러 왔답니다. 그 요즘에 우리 자금이 좀 딸려서 그런데 또 밑에서는 벽돌을 자꾸 재촉하는구나. 여기 3천 위엔이다. 이걸로 벽돌 10만 개를 먼저 가져가고 이 나중에 모자란 것들 또 따로 챙겨줄게. 어떠야? 네, 참으로 그냥 막무가내였죠. 만약 거절하게 되면 전에 9천 위엔으로 20만 개나 되는 그 벽돌을 가져간 거를 그 모든 돈은 못 받을 테고 또 그럼 주자고 하니 남은 돈은 언제나 받을 수 있을지 그냥 까마득한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금씩 당하는 거죠. 그러자 참다 못한 벽돌 사장은 이젠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야? 나 어디 주는 멘즈를 못 주겠다 이거니? 오케이! 까짓건 멘즈를 안 해주면 내 직접 찾아가서 찾아와야지. 어디 주는 다섯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포까지 거머쥐고 겁을 주러 갑니다. 내 어디 주다. 요즘에 우리를 위해 벽돌을 구워주느라고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뒤에서 포소리가 나면 탕! 하고 그 사장 곁에 마칩니다. 미안. 이 포가 가끔씩 이렇게 저절로 쏴질 때가 있다. 미안합니다, 형님.
네, 그 포드 쓴 부하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 사죄를 하고 쇼디주는 좀 욕하며 혼내주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벽돌 공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냥개가 왕왕 하고 짖는 겁니다. 야야 그거 시끄러워서 이 사장님과 대화를 못하겠다 야 저 개를 좀 어떻게 해봐라. 네 그러자 곁에 있던 짱하이는 또 포를 챙기더니 철컹 팡 하고 그 개의 머리통에다 쏴서 그냥 즉사시켜버립니다. 아 이제 좀 조용해지는구만. 오케이 그러면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해보기요. 네 하지만 그 벽돌 사장은 이미 그냥 얼굴이 그냥 너무도 놀라서 창백해지고 있습니다. 어이 벽돌 사장 그 장부가 제대로 다 있고 우리 회사가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떡하니 서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 났어. 니 그대도 나를 못 믿으면 내 멘즈를 미네 아이 주는 게고 니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게다. 야들아 내 얼굴에 똥칠 하는 하루 어떻게 하면 좋게. 네 그러자 데리고 온 다섯 명이 부한 그 포어를 갖고 도끼 눈으로 그냥 부릅뜨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그 이미 쫄대로 쫀 벽돌 사장은 그냥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벽돌 사장은 몇만 위엔이 벽돌 값을 그냥 계속 밀리고 밀리다가 나중에 쇼디주가 경찰에 잡힌 뒤에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흑사회 힘만 있으면 이렇게 뭐나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 되냐고요? 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첫째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왜 간섭하겠나요? 이런 수법으로 쇼디주는 그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시멘트 그리고 강철 재료까지 모두 다 준비하고 시공을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아까 그 재료비들은 그냥 다들 껌값이죠. 기껏해봐야 몇만 위엔씩 그냥 뜯어내는데 이 자금이 제일 많이 드는 한 개 항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축을 하는데 드는 인건비죠. 그 건축을 하려면 인건비가 총 50만 위엔이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샤오디주는 한 건설업체한테 통째로 그냥 일을 맡겼는데요. 먼저 선불로 13만 위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이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거죠. 글쎄 그 돈을 받으러 온 건설업체 대표를 그냥 다른 이유로 시비를 걸어서 두들겨 패놨다고 합니다. 이 쇼디주 이놈아 이거 정말로 망난이었죠. 그 훗날 류용도 자신이 상업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 건설업체 대표도 따 쇼디주가 잡힌 뒤에도 이 37만 위엔이 건설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또 나중의 일이고요. 그 커다란 오락성을 건설하는 데는 그냥 뭐 며칠 만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쇼디주는 또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왜냐면 이놈 이거 그 큰 오락성을 하나 짓는데 실제 자금은 얼마 안 들었잖아요. 때는 이미 90년대 중반이었으니 그 개인 차량이 점점 더 많아질 때였습니다. 그 시기를 잘 보게 된 쇼디주는 또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그냥 쭉 열게 되었답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센터로 시작해서 뭐 자동차 정비소 거기에 자동차 판매까지 그냥 개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하는 데서 부품 판매 수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그냥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죠. 이놈은 뭐를 하든 이렇게 이태올롱 즉 모든 걸 한꺼번에 쭉 다 해결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목표는 택시들이었답니다. 이어 샤오디주는 지치할 시 모든 택시들을 그 자신이 가게에 와서 정비를 받게 했답니다. 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샤오디주한테는 그냥 딱이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택시들은 다들 흑사회 조직이랑 뭐 그 성격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택시들은요 다들 자기 조직이 있었답니다. 손님들과 다툼이 생겼다 하면 그 무전기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부근이 택시들이 우르르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뭐 칼에 도끼들을 들고 내리는 거죠. 이런 조직들 두목도 다들 뭐 샤오디주들 면목을 봐줘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들 쇼디주 가게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량 정비 독점은요 아마도 중국 흑사회들 중에서는 쇼디주가 제일 처음으로 했을 겁니다. 어? 뭐야?
택시 항업이 이렇게 달달했니? 오케이, 까짓 거 뭐 먹었던 바에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 시절에 중국의 택시는요, 이 폭스바겐 제타 차량과 산타나 차량이 제일 많이 썼답니다. 샤오디주는 또 힘을 써서 그 두 차량이 치치할 시 독점 판매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헐, 이게 말이 쉽지 엄청 힘들거든요. 치치할 시 제일 대중적으로 잘 팔린 그 두 차량을 독점 판매권을 땄으니 그냥 그 수입은 어떻겠나요? 달달하다 못해 그냥 화끈하는 겁니다. 1997년 3월 샤오디주의 오락성은 오픈하자마자 대박나게 됩니다. 전에는 이 술집, 나이트, 떡집, 뭐 사우나, 호텔 이 다섯 곳을 이동하느라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시설이 큰 대형 호텔이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 제일 깔끔하고 럭셔리한 환경 말입니다. 이어 전 치치하시 손님들은 다들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흥계와 그 자동차 판매와 서빙업까지 잡게 된 샤오디주는 그룹을 세우게 됩니다. 1997년 5월 이름하여 샤오디주의 위룽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샤오디주는 흑사회 건달 두목에서 이 기업이 회장님으로 척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인인 허빙을 그 질룽 오락성이 대표로 임명하고 자신이 오른팔이자 군사로 활약하던 짱하이를 질룽완 오락성이 총괄 매니저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어 짱즈원은 샤오디주로 쭉 불리웠다가 이제 또 다른 호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장회장이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되었으니 번듯한 이 최고급 양복에 넥타이까지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그냥 딱 보면 기업인으로 보이는 거죠. 이 방면에서는 따디주와 완전 달랐죠. 따디주는 흑사회 건달티를 그냥 팍팍 내기를 좋아했고 온몸에 그냥 문신을 쫙 했잖아요. 하지만 샤오디주는 문신도 없었고 이제 뭐 항상 기업인 형상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정계 쪽의 사람들과 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샤오디주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번 회에서 샤오디주는 지치아시 유흥업을 꽉 잡고는 또한 자동차에 관한 모든 걸 발전하여 회장님으로 되게 됩니다. 이 샤오디주는 사업가로 탈바꿈하여 그 정계 쪽의 사람들과 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옛날 초스가 그랬듯이 그 시절에는 뇌물을 먹이기만 하면 뭐나 잘 통할 때였죠. 샤오디주는 큰 돈을 들여서 이번에는 아예 택시 사업 자격을 200여 개나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택시 사업 자격이 있어야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택시 사업 자격 하나만 해도 보통 사람이 전 재산입니다. 그런 걸 200여 개나 사들이고 거기에 또 폭스바겐 제타를 200여 대를 사들여서 위룽 택시 4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샤오디주의 위룽 그룹의 유흥업과 자동차 방면을 빼고 또 하나의 큰 사업이 시작된 거였죠. 나중에 이 택시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었냐면요. 그 인구 52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에서 그 달아다니는 택시 중에 10대 중에 한 대는 샤오디주의 것이었답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샤오디주의 목표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지치할시 모든 택시들을 자신이 것으로 만드는 거였답니다. 만약 그한테 몇 년이나 시간이 더 주어졌더라면 또 진짜로 그 목표를 이뤄냈을 수도 있겠죠. 샤오디주의 그 발전 속도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있을 때 그의 형 따디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전에 따디주는 진황도시에 제일 큰 이발소 떡집을 차려놓고 이 궁녀 몇백 명을 거느리는 황제의 생활을 누렸잖아요. 따디주는 2, 3년이나 시간 동안 이 50만 위엔을 투자한 이발소 떡집에서 200만 위엔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야, 그 시절에는 뭐나 그냥 해도 이렇게 떼돈을 버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따디주의 이런 독특한 방식이 떡집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바닥에 경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같은 동업자끼리 뭐 경쟁은 괜찮은데 경찰들이 단속을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이색 떡집도 뭐 한두 집이면 뭐 그나마 봐주겠는데 이거 뭐 많아도 너무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자신들이 정치적 생명에 방해될 게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경찰들한테 돈을 아무리 찔러줘도 소용없는 겁니다. 따디주는 이렇게 진황도시에 이발소 떡집이라는 그 바람을 확 일고 놓고는 단물을 쪽쪽 다 빼먹고는 퇴출하게 됩니다. 이어 챙길 거 다 챙기고 여행을 즐기며 살게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 무에서 유로 바뀌는 그냥 아주 비상적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전 중국에는 큰 돈을 벌 기회가 그냥 차고 넘쳤죠. 한창 여행을 즐기며 살고 있었던 따디주한테는 또 하나의 큰 기회가 이 지발로 찾아오는 거였답니다. 그 시기에는 남쪽에 짱수 난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그 새로운 경제개발구로 선정됩니다. 그 벌과 논밭밖에 없었던 서울 강남이 삽시에 전 한국에서 제일 핫한 곳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였죠. 그러자 국내와 외국의 그 투자가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디주는 자신이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이 남하하여 짱수 난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 낯선 곳에 도착하고는 이 애들을 풀어서 그 바닥이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곳의 흑사회 바닥은 이 여러 개 파로 나뉘어지고 이 복잡한 건드리지는 못하고 사우나 가게를 하게 되었답니다. 따디주 이놈이 그 저번에 그 리정광 형님한테 단단히 혼나서 그냥 이제 함부로 흑사회 바닥에 나서지는 못하는 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놈 배짱은 또 좋은 게 가요. 그 전에 벌어놨던 200만 위엔을 이 낯선 땅에다가 올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규모가 엄청 큰 사우나가 그냥 쫙 채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뭐 사우나가 큰 데가 많은데 그 시절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특히 이런 갑자기 발전하는 곳은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흑사회 바닥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상 그 아가씨나 부가 서비스는 못하고 그냥 정직한 사우나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따디주는 또 이렇게 한동안은 조용하게 그냥 사우나 장사나 하고 있었고 별다른 활약이 없으니 우리 다시 쇼디주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1998년 흥룡강성에서는 대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번 대홍수는 흥룡강성이 많은 도시들을 침몰시켰었죠. 그러자 쇼디주는 대량의 기부금에 이 기부물자를 지원했고 자신이 회사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그 난민들 구원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의 그런 이야기는 맨날 TV에서 방송을 하였고 양심 있는 기업인이라는 호칭도 붙게 되었답니다. 네, 이런 건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흑사회 조폭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이 기부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양심 있는 기업인으로 그 이미지를 확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영화 속의 모든 스토리는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더 커졌고 1999년에는 치치아시 정협위원으로 되게 됩니다. 이 정협위원이란 한국으로 놓고 보면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쇼디주는 부와 명예를 다 차지하고 있을 때 따디주의 사우나 쪽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따디주의 사우나는 1년도 안 돼서 본전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200만 위엔이나 투자했는데 1년 만에 본전을 다 뽑았으니 아주 잘 된 거였죠. 이어 타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 따디주는 집 생각이 났답니다. 이어 그는 부하한테 사우나를 맡기고 300만 위엔의 자금을 가지고 그 고향이 치치알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동생인 쇼디주는 이미 기업인에 또 정치인으로까지 성장했니? 따디주는 그냥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며 그냥 혀를 끌끌 찼답니다. 하지만 따디주는 그런 큰 욕심은 없으니 그냥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뭘 했냐면요. 바로 호텔이었답니다. 따디주는 이발소에 사우나에 이번에 또 호텔이네요? 하지만 그 호텔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호텔이었지만 사실 지하 도박장을 운영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답니다. 이놈은 동생이 인맥을 통해서 그 경찰 쪽을 잘 통과하고는 아예 지 도박장을 오픈하게 되었던 겁니다. 워낙에 도박에 환장한 따디주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러면 지하 도박장의 운영도 그렇게 그냥 순탄대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따쇼디주가 그 치치아시 흑사회 바닥을 떠나자 그쪽에는 신흥 조직들이 일어서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얼헤이라고 부르는 조직 두목이 있었는데요. 이놈은 흑사회 바닥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싸움박질을 아무리 해도 그 이름이 확 날리지 못한 거였죠. 이럴 때 방법은 딱 하나죠. 그 따디주 같은 흑사회 원로지만 또 이미 그 바닥을 벗어난 이빨 빠진 호랑이를 잡으면 그냥 단번에 제대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디주야, 나를 원망 말라. 예전에 너도 그렇게 마황제를 꺾고 유명해진 게자야. 야들아, 도끼 꺼내라.
의회는 부하 대여섯 명을 데리곤 당당하게 그 지하 도박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파친코 게임기를 하였는데요. 뭐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죠. 한참 동안 게임을 하다가는 또 탕탕탕 하고 게임기를 내리깝니다. 야 뭐야 이거? 어? 이거 자기 도박 아니야? 사장이 어디 있니? 빨리 한번 오라고 해라! 의회는 아예 몽둥이로 게임기를 쾅쾅 하고 그냥 박살내 놓습니다. 이 게임장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오자 야 니는 뭐야? 니네 사장 따디 주보고 잽싸게 달려오라고. 아이 뭐 오늘의 이 도박장을 아주 박살내 버리겠다. 얼헤이는 그 게임장 매니저의 귓방망이를 그냥 한 대 쫙 하고 날립니다. 그 소식은 재빨리 밖에 나가 있던 그 따디주의 귀에 들어왔고 그 따디주는 혼자서 부랴부랴 달려오는 거죠. 어이 뭔 일이야? 어? 니 누구야? 따디주가 묻자 그 얼헤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얘기합니다. 어이 따디주 이 늙은 한망구야. 니 지치하루 오래 뜯어만 나 이 얼헤이를 아직 모르지. 예전에 니가 맡고 있던 그 지치할 기차역은 지금 내 나와 바디다. 어떻게 뭐 이쯤 하면 알겠니? 네 기계가 내 3만 위엔을 사기 쳐서 먹어버렸다. 그러니 3만 위에 빨리 내놔라. 에? 따디주는 어이가 없었겠죠. 야 오늘의 파친코 게임 기계 총 매출이 3만 위엔이 아이 되는데 뭐? 네가 3만 위엔을 줬다고? 야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게야? 네 그러자 의회 조직이 대여섯 명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시비 걸러 왔다 어찌게? 네 그러자 따디주는 핏이 웃습니다. 그 옛날에 이름을 날리기 위해 살판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겠죠. 오케이 뭐 돈을 달라면서 줘야지. 니네 몇 명은 나를 따라오라. 우리 밖에서 얘기하자. 네 그것은 얼헤이 조직원들도 바라왔던 거겠죠. 따디주는 혼자서 그 얼헤이 조직원 다섯 명을 데리고는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어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얼헤이는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 듭니다. 어이 따디주야 그만 가자. 여기 조용한 게 한파 붓기 딱 좋은 곳이구나. 이 얼헤이는 도끼를 거머쥐고 따디주한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따디주는 획 돌아서더니 손에 권총으로 얼헤이 복부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어? 뭐야 권총 있었니? 그것도 다리도 아니고 배에다가 쏴? 나머지 4명의 조직원은 손에 식칼과 도끼를 잡고 있었지만 순간 그냥 당황해서 서로 멍해 있습니다. 또 나야 어? 죽고 싶은 놈이 또 나야. 따디주는 또 다른 놈이 복부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어 뭐야 또 죽여? 이어 나머지 3명은 너무나도 놀라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이런 조그만 피레미 같은 놈들아 이게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도끼를 갖고 설치니 어? 빨리 이것들을 끌고 병원에 가라. 그리고 뭐 내키지 않으면 다음에 총을 갖고 오라. 근데 그때는 나도 봐주지 않고 니네 대가리에다 쏠 거다 알았니? 네 사실 따디주의 권총은 그 소구경 권총이다 보니 잘만 맞추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총을 맞은 얼헤이와 다른 한 부하는 죽지는 않았답니다. 얼헤이는 자신이 총을 맞은 사실을 그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끝났답니다. 이 흑사회 바닥에서의 룰대로라면 이 바닥의 일은 이 바닥에서 해결해야지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말도 안 됐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또 따디주를 이길 거는 갖지 못하니 그냥 그렇게 또 치료비도 못 받고 물러서게 된 거였죠. 사실 지하 도박장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많고도 많답니다. 하지만 그번 사건은 흑사회 바닥에 쫙 퍼지며 그 따디주가 다시 치치아시에서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하 도박장이 온정되게 되자 따디주는 난통에 있던 사우나를 처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왜냐면 그런 도박장의 수입에 비하면 그 합법적인 사우나는 수입이 너무나도 적었겠죠. 그 돈이면 여기 고향인 지치알시에서 또 큰 건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우나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뭐 보통 사람이었으면 어차피 사우나를 본전도 뽑았겠다. 그 가게를 할인해서 처리해도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따디주는 아닙니다. 지금껏 따디주의 사전에는 믿지는 장사라는 게 없습니다. 따디주는 난통에 있는 이
인맥을 겨우 통해서 그 난통 토지개발 국유기업을 뚫습니다. 이런 토지개발 국유기업은요, 나라에서 관리하고 그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고 또 다시 팔아먹는 그런 국유기업 말입니다. 말 그대로 국유기업이니까 그쪽의 고층 간부들은 그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겠죠. 따지주는 그쪽 고층 간부한테 30만 위엔을 뇌물로 먹이고는 자신이 사우나를 아주 고가에 매입하게 만듭니다. 이놈아, 이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 머리 하나만은 정말로 비상했었죠. 따디주는 그분 딜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이 사건도 액수가 엄청 큰 사건이어서 나중에 그 고층 간부도 감옥살이를 면할 수는 없었답니다. 따디주는 사우나를 비싸게 처분한 뒤에 그 돈으로 자신이 호텔 곁에다가 또 사우나를 차리게 되었답니다. 에? 또 같은 사우나를 간다고요? 네, 하지만 또 같은 사우나지만 성질은 완전 달랐죠. 따디주가 만든 사우나는 이름이 화신위궁이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궁전처럼 지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와 인테리어는 GCRC뿐만 아니라 전 흥룡강에서도 탑으로 말입니다. 그 사우나 궁은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층과 3층은 보통 사람들이 소비 공간이고 4층과 5층은 VVIP 손님들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4층과 5층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글쎄 노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에? 노예 서비스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떤 서비스였을까요? 한 기사에는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VVIP 손님들은 한 번에 50만 위엔이 VVIP 카드를 구매해야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 4층에 올라가면 이 비키니만 입고 있는 아가씨들이 그냥 100여 명이 쫙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자세하게 보면 그 100여 명의 아가씨들은 목에 개사슬을 다 메고는 그냥 한 긴 기둥에 묶어뒀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 하면 100여 명의 아가씨들이 그 몸이 훤히 다 내보이는 비키니를 입고는 목에 개사슬을 메고 묶여져 있는데 그 빨리 초이스를 받겠다고 별 희한한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온 손님들은 이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쭉 둘러보다가 이 아가씨들을 이것저것 뭐 만져보면서 초이스를 하는 거죠. 이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 개사슬을 기둥에서 풀어서는 이 손에 잡고는 아가씨를 질질 끌어간답니다. 그리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이 샤워를 다 해주고 뭐 철석철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 여러 명이 왔으면 각자 개사슬을 끌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다 함께 그냥 훌떠덕 벗고는 그 술자리에서 생쇼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아가씨들은 쭉 그냥 그 개사슬에 묶인 채로 말입니다. 네, 더더욱 선정적인 장면도 있었지만 차마 더 이상은 입에 못 닿겠네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노예한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따디주 이놈이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유흥업이 발전에 그냥 톡톡히 기여한 놈이었죠. 그러면 따디주가 이렇게 대놓고 이상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는데 경찰 측은 어땠을까요? 그냥 뭐 구경만 했을까요? 네, 사실 따디주는 그 동생 쇼디주를 내세워서 경찰 교통에 돈을 억수로 많이 찔러줬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날 따디주의 VVIP 층에는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이 들어오자마자 어르신 흉내를 내는 거였습니다. 야들아, 니네 어느 학교 다닐 때 나팔을 불었었니? 어? 이 나팔 알지? 나팔 이렇게 뿡뿡 하는 거 말다. 그 내 아랫도리를 힘있게 빨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네, 이 아저씨는 그냥 딱 봐도 진상 중이 상진상이었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아가씨들은 그냥 다들 대꾸도 안 하니 이 아저씨는 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야, 50만 위에나 회원비를 받아 쳐먹고 이따위로 일하겠니? 네, 그러자 담당 매니저는 시끄러워서 그 아저씨한테 한 아가씨를 추천해 줍니다. 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또 싱글벙글해서 쇠사슬을 끌고는 룸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안 지나서 이 안에서는 짝짝 하고 귓바망이를 때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야, 나팔 잘 부는 애로 데려오랬더만 얘는 뭐 피리도 못 불겠던데? 지금 나랑 장난하니? 니네 내 누긴지 아니?
네, 그 기세 당당하게 깽판 치는 아저씨는 딱 봐도 웬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들 이런 최고급 노예서빙 클럽에 보통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었겠죠. 하여 매니저는 그 아저씨한테 50만 위엔이 회원비를 돌려주고는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일 때문에 이 딸이 주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누구이며 딸이 주는 또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요? 다음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6회에서 따디주의 노예 서비스 클럽에 한 아저씨가 들어와서 깽판 치고 나갔죠. 네, 사실 깽판 친 건 그놈이고 또 가게에서 50만 위엔을 그 회원비를 돌려줘서 보냈으니 뭐 다들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야야, 문 닫아라, 문 닫아. 어디 감히 우리 어르신 다건드려. 어? 뭐라고? 네, 사실 그 깽판 치던 아저씨는 경찰 계통의 고층 간부였답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영업 손실보다도 이 주위에서는 따디주에 대해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에? 뭐야? 따디주 그놈만 뭐 범무서운 줄도 모르고 날뛰더만 뒷배경도 없는 놈이었니? 에, 걔도 뭐 별거 아니구만. 네, 그제야 따디주는 느꼈답니다. 하... 이 세상은 이 주먹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고층 간부의 진상들은 뭐 어떻게 권총을 갖고 설쳐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제야 따디주는 그 동생 쇼디주를 따라서 이 정치적 뒷배경과 이 친하는데 힘을 쏘아붓게 됩니다. 따디주 이놈이 그 전에는 그런 양복을 입은 놈들과 그냥 친하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놈이었죠. 하지만 따디주가 그 정계 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이 동생 쇼디주한테 부탁하면 되겠죠. 그렇게 겨우 그 일을 해결한 뒤에 이 따디주는 또 새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만약에 말이다, 이 쇼디주가 소개한 명도를 우리 가게 단골 손님으로 만들면 어떨까? 아니 그러면 그 경찰 쪽의 다른 놈들은 어찌지 못하게 아야. 이어 따디주는 원래 없었던 다이아몬드 카드를 만들어서 그 공안국 감독원이 명도한테 드립니다. 네, 이 카드는 평생 무료로 그 노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고급의 카드였죠. 그 효과는 어땠냐고요? 확실했답니다. 경찰 계통의 놈들은 이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또 이런데 재미를 붙인 따디주는 또 두 명을 불러 드리게 됩니다. 네, 그중 한 명은 이 지방 법원이 명도였고 이 다른 한 명은 현지 감옥의 감옥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얘네는 금방 퇴직하고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 이런 요직에도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VIP 카드를 줘서 어디다 쓰냐고요? 네, 얘네는 VIP 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높은 월급을 줘서 자신이 사우나 가게에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다들 뭐 퇴직했지만 그 입김과 인맥은 아직도 살아있죠. 따디주는 그 두 명을 요청하여 사우나 국리 총괄 매니저와 부 매니저로 시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 누가 이제 감히 사우나 궁에 와서 소란을 피우겠나요? 그렇게 따디주의 사우나 궁은 이 조용하게 이 돈을 마구마구 퍼담고 있었는데 따디주는 아직도 그래도 뭐 만족을 못했답니다. 야야, 진보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 우리 그 대도시인 할빈으로 가서 가면은 어떻게 하나 한번 배워보자. 네, 따디주가 얘기하자 밑에 부하는 또, 네 형님, 할빈요? 그쪽에도 뭐 별거 없습니다. 아니 그쪽의 손님들도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치치아씨 우리 가게로 와서 놉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자 따디주는 또 정색하는 거죠. 야들아, 교만하면 안 된다. 걔네도 걔네 뭔가 특색이 있을 게다. 그런 걸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이 바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게다, 알았니? 야, 차량 준비해라. 우리 한번 룸사롱 연수나 다녀오자. 네, 남들은 뭐 수학 연수를 다녀오지만 따디주는 애들을 데리고 룸사롱 연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네, 정말로 배울 게 있었답니다. 그 당시 할빈에는 그 러시아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미녀들이 제일 많은 곳은 러시아잖아요. 거기다가 이 소련 붕괴 후에 한창 경제가 힘들었던 그들한테 이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미녀들이 이 할빈으로 일하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세계 제일 미녀들이고 또 비교적 많이 개방적이다 보니 이 중국 손님들은 그냥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다리가 풀릴 정도로 그냥 죽어난답니다. 그 저번 회에 나왔었던 진상 아저씨가 이 나팔 선수 아가씨를 요구했다시피 그 러시아 미녀들도 나팔을 겁나 잘 부르겠죠. 그래 바로 이게 다 돈을 얼마나 써도 좋으니 그 러시아 애들 100명을 모집해라. 자 야네야 기가 막히는구나 야. 그렇게 따디주의 사우나 궁에는 이 러시아 미녀들까지 100여 명이 들어왔으며 노예 서비스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SM 서비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 중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당당하게 SM 가게를 연 거는 따디주였을 겁니다. 그 남들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세상 모든 사람을 그냥 벌레 보듯이 하던 고관들도 이 러시아 미녀들이 채찍으로 때려주면 그 앞에서는 그냥 오금을 못 썼답니다. 그렇게 따디주의 사우나 궁은 전 흥룡강성을 넘어서 동북 삼성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돈과 권력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들 그 사우나 궁으로 한번 놀러갔다 온 걸 영광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야 너 그 사우나 궁으로 가봤니? 야 거기야 기가 막히더라 야. 그곳에 다녀봐야 그 좀 제대로 놀아봤다고 할 수 있지야. 이렇게 따디주의 사우나 궁은 그 고층 간부와 부자들의 그 인싸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그 타지에서 오는 높은 관직에 있는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수록 이 따디주는 오히려 버럭 겁을 먹게 됩니다. 네, 왜냐면 그의 가게를 그 지켜주고 있는 뒷배경들보다 엄청 힘이 센 손님들이 자주 오는 거였죠. 만약에 또 어느 날에 저번에 왔던 그 진상 아저씨처럼 뭐 깽판 치는 사람 있으면 또 문을 닫아야겠죠. 따디주는 한참 또 그 일로 골머리를 썩이는데 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네 그날에는요 또 배가 큰 이 항아리처럼 불룩 튀어나온 아저씨가 척하니 가게로 들어왔답니다. 네 근데 이 아저씨는 머리가 온통 대머리였는데요. 요 왼쪽 귀 위에 머리숱이 조금 있었는데 아주 길었답니다. 그 메카락이 긴 머리로 오른쪽까지 다 가려운 그런 스타일이었죠. 네 어떻게 상상이 대충 가시죠. 그 아저씨는 따디주 가게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면바로 그 새로 들어온 프론트 직원한테 꽂혔다고 합니다. 야 내는 말이다 저런 공용 화장실 애들 아예 좋아한다. 야 너처럼 이런 깔끔한 야 전용 화장실을 좋아하지. 야 일로 와봐라. 그 아저씨는 프론트에 강제로 들어가서 그 직원을 성추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꺅 하고 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거죠. 어이 니 좀 조용하지 못하겠니? 어? 니는 뭐가 잘나서 하면 아이 되니? 이거나 처먹어라. 네 그 대머리 아저씨는 곁에 맥주를 막 뒤흔들어서 이 거품을 내고는 그 직원한테 그냥 쫙 하고 쏘는 겁니다. 야 그거야 뽀얀 게 죽인다 야. 이어 그 아저씨는 그 울부짖음에 통곡하는 프론트 그 직원을 이 아래 위로 슬슬 만지며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마침 이 위쪽 룸에서 즐기고 있었던 따디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야, 그 총괄 매니저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해라. 이 건드려도 되는 놈인지 안 되는 놈인지 뭐 알아야지 원. 그 밑에 애들 보고 먼저 주먹 쓰지 말라고 알려주고 알았니? 네, 따디주는 권총을 옆구리에 척 차고는 이 부하들과 함께 우르르 내려옵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서 이래 아이디어 좋게 놀아야지 지금 뭐하는 짓이요. 네 따디주가 그 무서운 얼굴로 으름장을 놔도 그 대머리 아저씨한테는 안 먹혔죠. 뭐 왜 내가 뭐 했는데 어? 그런 눈가리로 나를 째려보지 말라. 니네 누긴지 아니? 내 말 한마디면 내일부터 여기 문 닫을 수 있다 라고 그 대머리 아저씨는 제 쪽에서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때 곁에서 그 사우나 국리 총괄 매니저가 처음 나옵니다. 아니 선배가 어떻게? 그 대머리 아저씨는 총괄 매니저를 보자 살짝 당황해합니다. 네 왜냐면 그 따디주가 모셔온 총괄 매니저는 치치하시 법원 쪽이 고층 간부였지만 지금은 퇴직한 상태였고 그 대머리 아저씨는 법원 계통이 후배였으니까 말입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어? 빨리 사과하고 꺼져라. 총괄 매니저가 한마디를 하자 그 대머리 아저씨는 더 이상은 뭐 센 척은 못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발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요? 뭐 내가 뭐 어쨌는데 그래요? 야? 네 그러자 따디주는 단단히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어? 니 아직은 저걸 못 봤구나. 야
저걸 봐라, 저길 봐라. 그 대머리 아저씨는 따리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 고개를 돌려보니 헐, 그쪽에는 한 CCTV 카메라가 그 프런트 카운터를 모두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래도 발뺌하게, 어? 너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이 따리주는요, 그 대머리 아저씨 유일하게 남은 요 메카락의 긴 머리카락을 쾅 움켜쥡니다. 그리고는 귓밥망이를 쫙쫙 하고 날리더니 아예 그 아저씨 머리카락을 쾅 그대로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 애지중지하던 메카락의 긴 머리로 이 대머리를 덮었는데 글쎄 그걸 다 뽑아버린 거였죠. 네, 따리주 이놈 참으로 독합니다. 그렇게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따리주는 또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니 잠깐만, 이런 제 아무리 날아다니는 고층 간부들이라 해도 이런 CCTV 카메라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아니 그러면 이놈들 철석철석을 할 때 그 장면들을 몰카로 다 촬영해두면 어떻지? 만약 시비를 걸어오면 그 성매매하는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말 그대로 따리주 가게에는 전개 쪽의 거물들이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 TV 앞에서는 항상 대범한 척, 정직한 공무원인 척 보여주지만 일단 따리주 가게에 들어가면 그냥 혀를 가로물고서 그 노예 서빙의 SM을 하느라고 아주 희한한 생쇼를 다 해대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중국 국내에는 그런 소형 CCTV가 없어서 따리주는 큰 돈을 들여서 일본에서 수입해드려 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4층과 5층에 그 VVIP 룸마다 모두 설치를 해 놓는 거죠. 물론 이 눈에는 안 보이게 아주 은밀한 곳에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따리주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 몰카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찍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이 TV에 아주 많이 나오는 전개 쪽의 거물들이 그 아가씨들 팬티를 머리에 쓰고는 그냥 강아지 흉내를 내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고스란히 찍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나중에 따디주와 샤오디주가 경찰에 잡히게 된 원인은 샤오디주의 원인인데요. 하지만 그 엄중성은 이 따디주의 이 동영상들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뭐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요. 그렇게 따디주는 몰카한 영상들로 이 시비로 걸러온 놈들을 그냥 겁을 주면서 돈을 아주 그냥 마구마구 퍼담고 있었답니다. 그 매출은 어마어마했었죠. 그 훗날에 북경의 텐상 렌젠, 즉 인간 천국이라는 엄청 큰 그 유명한 가게도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더더욱 화끈하고 더더욱 자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따디주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냥 맨날 죽어라 돈을 쓴다고 해도 그 지하 도박장과 사우나 궁리에서 벌어지는 그 엄청난 수입을 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참으로 행복한 고민이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쓰고 내가 잘 사는 걸 뽐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리주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애완견을 끌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나도 애완동물이다 하나 키우자. 근데 그 강아지 같은 건 뭐 그냥 평민들이나 끌고 다니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많이 쓰고 확실하게 내 멘트를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따리주는 큰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의 사자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 소만한 크기 수컷 사자를 말입니다. 물론 뭐 동물원에서 다 길들여져 있는 사자였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사자가 마주오는 겁니다. 그 목에 푹신푹신한 갈기로 뒤엎은 사자가 이 살기가 조금도 가시지 않은 채로 당신을 째려보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오줌을 찔찔 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항의 신고는 그냥 경찰서에 빗발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 따디주의 제일 큰 뒷배경이 전화가 옵니다. 어이 따디주야, 너 그렇게 돈 자랑할 곳이 없니? 야, 그건 네 동생 쇼디주를 좀 따라 배워라. 기부 활동도 하고 뭐 자선단체도 만들고 얼마나 좋니? 아니 이제 너도 어디지도 않는데 뭐 정치도 하고 좀 이름도 날리고 그래야지 않겠니? 네, 하지만 따디주는 정치를 할 생각이 그냥 눈곱만큼도 없었답니다. 그는 그냥 흑사회 건달로 나대는 걸 좋아했고 어떻게 하면 이 벌어들여지는 엄청난 돈을 다 쓰겠는가 하는 게 그냥 제일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이 뭐 사자를 데리고 산책하지 말라면 그러지 말아야겠죠. 오케이, 그 사자를 밖에 데리고 나가지 말라면
다른 방면에 쓰면 되겠네 뭐. 네, 그러면 따디주는 그 사자를 어디에 썼을까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따디주의 지하 도박장에는 한 손님이 들어왔답니다. 이 손님은요 그날 돈을 엄청나게 땄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따디주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죠. 뭐? 그냥 게임했는데 그렇게나 많이 땄다고? 야, 다 그 타짜야?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네, 그렇게 녹화 영상을 꼼꼼히 다시 살펴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돈을 땄다고 뭐 뺏기라도 하면 또 누가 그 도박장에 다시 오겠습니까? 그렇게 그 손님은 대박나게 딴 현금을 이 가방에 척 넣고는 룸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려니 글쎄 문 앞에 사자가 그냥 떡하니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걸 본 그 손님은 그냥 혼비백산하여 털썩 주저앉았고 그냥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누구 없어? 이 사자를 좀 어떻게 치워주어? 나가지를 못하겠어. 라고 애원하지만 그 누구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그렇게 멍하니 사자를 바라보다가 그냥 다시 들어가서 도박판에 다시 앉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는 이상 게임을 계속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그냥 딴 거를 모두 잃고 나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답니다. 이거 뭐 대놓고 강도지만 안 했지 빼앗는 거랑 뭘 별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면 따디주의 그 도박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타짜 같은 놈들은 오지 않았을까요? 네, 하루는 타지에서 온 한산이라는 타짜가 와서 놀았답니다. 하지만 이 타지에서 왔으니 다들 몰랐죠. 얼굴도 모르는데 그게 타짜인지 호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에 한산은 이 카드 게임을 하였는데 계속 그냥 땄다고 합니다. 뭐 한두 번 따고 떼우고 또 따고 뭐 이렇게 하면 의심을 안 할 텐데 계속 따기만 하는 겁니다. 이 그 따놓은 금액이 몇만 위엔도 아니고 몇십만 위엔까지 가게 되자 이 따디주의 도박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저거 뭐하는 놈이야? 어? 잘 한번 체크해봐라. 저놈 저거 100% 타짜다. 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그 수상한 점은 없었답니다. 이 한산이 딴 금액은 30만 위엔에서 70만 위엔으로 그냥 쭉 올라갔으며 이제 한산도 점점 피곤해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뭐 너무 피곤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걸 막으면 소문이 퍼져서 이 도박장에 놀러 올 사람은 없겠죠. 이제 한산은 체력이 극치에 도달했는지 이 자꾸 화장실로 가서는 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점점 초조해난 따디주는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계속해서 또다시 몇 판을 즐기던 한산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거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 현금으로 바꿔줘. 네, 하지만 이때 문이 확 열리더니 따디주가 들어와서는 한산이 멱살을 잡습니다. 야, 니 지금 어디 와서 수자 뿌리고 있니? 어? 어때? 내 이 따디주가 만만해 보이니? 네, 그러자 어? 이게 뭐하는 짓이오? 내가 언제? 한산은 당연히 발뺌을 하는 거죠. 어허라, 너 아직도 오리발 내미겠다 이게니? 야, 니 그 테이블미터 한번 잘 봐라. 에? 이건 또 뭔 소리지? 한산은 그 자신이 도박을 하던 테이블을 이 자세히 보자. 헐, 그 테이블 밑에 끝부분에는 한 소형 카메라가 있었답니다. 사실 따디주는 그 룸 안에서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지만 다들 이상한 점을 발견 못했답니다. 그리하여 한산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걔 테이블 밑에 끝에다가 요 소형 카메라를 부랴부랴 장착했던 거죠. 그렇게 그 카메라는 한산이 받는 카드를 이 고스란히 찍어 이 한산이 내는 카드는 완전 다른 카드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손은 눈보다 빠르다였죠. 어떻게 이쯤 하면 분위기 파악이 좀 되니? 이 한산은 뭐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지만 따디주는 그 손을 꽉 잡아서 책상에 누릅니다. 네, 이 오른손이 자꾸 장난을 치더라. 뭐 손이 눈보다 빠르다고? 어디 한번 이것도 한번 피해봐라야. 따디주는 뒤에 부하한테서 망치를 받아서는 그 한산이 오른손을 그냥 탕탕탕 하고 내리깝니다. 옛다 만위엔이다. 그걸 갖고 가서 그 오른손을 봉합을 잘하고 이제 왼손으로 똥을 닦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 빨리 알 꺼지고 뭐하니? 네, 그렇게 한 사는 따디주한테 잘못 걸려들어서 그 타짜 인생도 망치게 되었답니다. 네, 이 세상에는 타짜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걔네 부친은 맨날 그 술만 처마시고 술주정을 부렸고 그의 모친이 타짜였답니다. 그분은 이 마장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였는데 이 마작을 해서 네 명의 가족을 먹여 살렸고 제 친구 치과 의대에 나오고 뭐 이사가 되고 제 동생도 대학교 학비를 다 벌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저희 구독자 형님들은 이런 도박판에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 종일이가 노파심에 의해 또 한마디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따디주와 쇼디주는 또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요? 6회에서 따디주는 유흥업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아프리카의 수컷 사자도 애완동물로 척 끌고 다니며 그 돈자랑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또 거기에 하나의 취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른 한 가지 취미는 바로 무기들을 수집하는 거였답니다. 지금까지 따디주가 가지고 다녔던 권총은 그 소구경 권총이잖아요. 화력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뭐 쪼무대기들한테 겁을 주기 위한 총이었죠. 하지만 그가 수집한 총은 큰 놈들이었답니다. 따디주의 가게에 그 러시아 아가씨들 많잖아요. 그 아가씨들을 통해서 러시아 마피아들과 연계하여 무기들을 사들였던 거죠. 그 중에는 AK-47 자동 소총 5대에 또 중형 기관총에 로켓 발사기까지 또 수류탄 등 그냥 군대에서 많이 쓰이는 무기들을 그냥 가득 사들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따디주가 잡히면서 그의 무기고를 털었던 경찰들은 그 무기들을 보자 그냥 한참을 멍해 있었다고 합니다. 야, 뭐야? 따디주 이놈 이거 뭐 정변이라고 이렇게도 했던 거야? 뭐야? 이 정도까지 사들일 필요가 있었나? 네, 이어 2002년이 동생 쇼디주의 생일날에 또 따디주는 AK-47 자동소총을 한 대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놈들 이거 그냥 생일 선물 스케일부터가 달랐죠. 네, 이제껏 그 따디주와 쇼디주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 얘네 부하들 얘기는 별로 안 했었죠. 사실 그 조직원들도 엄청 많고 뭐 크고 작은 전쟁들도 엄청 많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그렇게 비슷한 이유이고 비슷한 뭐 싸움이었으니 일일이 얘기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좀 특색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또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요, 이 1호 범죄자는 쇼디주이고 2호 범죄자는 따디주였으며 3호 범죄자는 왕웨이라는 놈이었답니다. 이놈은 전에 얘기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 전하는 데 의하면 이 할빈 쪽이 엄청난 주먹이었답니다. 하지만 쇼디주의 그 흑사회 실력에 반하여 주동적으로 쇼디주 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왕웨이 이놈은 그 선천적인 행동대장이었으며 그 패기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이놈 별명이 징지의 따총이라고 불렀는데 그 거리를 청소하는 큰 벌레라는 뜻입니다. 에? 그건 또 뭔 뜻이냐고요? 네, 이 왕웨이가 길거리에 처음 나서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냥 무서워서 다들 그냥 막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거리를 청소하는 덩치가 큰 벌레라고 부른 거였죠. 우리 생활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척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느껴지는 위압감 같은 거예요. 왕웨이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취미가 있었다는데요. 가끔씩 심심해지면 이 나와서 택시를 탄다고 합니다. 손을 척 들면 택시가 멈추겠죠. 야, 너 먼저 가지 말고 좀 기다려라, 알았니? 네, 그리고는 또 뒤에 오는 택시들을 대여섯 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제야 제일 앞에 택시에 앉아서 출발하고 그 뒤에 택시들 보고 모두 앞에 택시를 따르라는 거였죠. 야, 그 참으로 희한한 놈들도 다 있었죠. 왕웨이는 주먹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해서 이 경찰서에서는 3호 인물로까지 지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샤오디주의 와이프는 허빙이었는데요. 그 샤오디주가 18살 때 허빙은 17살로 그때부터 쭉 쇼디주를 따랐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이 쇼디주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집도 엄청 가난하여 그냥 가진 거라곤 두 주먹과 그 배짱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허빙은 그 남자 보는 눈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녀는 집안이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서 가출까지 하고는 쭉 그냥 쇼디주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쇼디주는 2회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정이 많고 의리를 많이 따지는 놈이었습니다.
했습니다. 하여 그런 허빙을 그렇게 아끼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허빙은 현모양처였을까요? 그것과도 거리가 아주 멉니다. 왜냐면 샤오디주가 돈도 많고 이 권력도 있게 되자 허빙도 돈을 그냥 물쓰듯 팡팡 써댔으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답니다. 그 전형적인 되먹지 못한 사모님 스타일이었죠. 샤오디주는 행여 그런 허빙이 어디 다치기라도 할까봐 자신이 제일 든든한 행동대장인 왕웨이를 허빙의 보디가드로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날도 샤오디주는 사업에 바빠서 함께 해주지 못하고 허빙은 여자친구 한 명이라 그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신처럼 무서운 패기가 넘치는 왕웨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이어 그 두 사모님은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또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이어 술집에 웨이터가 다니면서 선곡을 하겠냐고 물어봤답니다. 네, 지금도 그런 술집들 많죠. 그 큰 홀에서 다들 각자 자신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선곡을 하는 겁니다. 이어 자신이 노래가 나오면 그 다 보이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술집 말입니다. 이어 웨이터는 테이블마다 다니며 그 선곡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는데요. 허빙은 뉘른화라는 곡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이거는 한글로 여인꽃이라는 뜻인데요. 그 발렌타인 데이에도 일 때문에 자신이랑 못해주는 샤오디주가 많이 섭섭했겠죠. 그렇게 꿀꿀한 기분으로 술을 퍼마시는데 드디어 자신이 신청한 여인꽃이라는 음악이 흐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술도 알딸딸해진 허빙은 그 휘청휘청거리며 무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간발이 차이로 다른 여자가 먼저 허빙인 마이크를 낚아채더니 노래를 하는 거였답니다. 에? 뭐야? 너 감히 내 눈앞에서 내 거를 낚아채? 허빙은 대뜸 손을 들어서 그 여자의 귓바망이를 그냥 쫙 날립니다. 니까짓게 내 노래를 낚아채? 너 오늘 죽어봐라! 이어 허빙과 그 여자는 서로 머리채를 움켜잡고 막 뒹굴었답니다. 네, 사실 이 당한 여자는 이름이 우징이라고 불렀는데요. 얘도 그날의 명바로 여인꽃이라는 노래를 선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오니 올라가서 불렀던 거죠. 아니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서로 양보하고 아 같은 노래를 선곡했구나 아 괜찮아요 뭐 전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겠지만 허빙은 그렇게 막무가내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우진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들이 우르르 무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허빙이 머리채를 꽉 잡아 끌더니 귓바망이를 쫙쫙 하고 날리고는 구두발로 배를 콱 걸어찹니다. 이어서 또 함께 올라온 3명의 남자들이 그 배를 끌어안고 넘어져 있는 허빙을 그냥 마구마구 밟아놨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때 그 허빙이 보디가드인 그 난다긴다는 왕후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렇게 묘하게도요. 이놈은 그 시각에 왕빙과 함께 그 술 마시던 친구를 그 꼬셔서는 급하게 곁에 룸에 들어가서 떡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형수님 왕빙을 혼자 두고 그 친구와 화장실을 간다고 뻥을 치고는 이 나와서 곁에 룸에서 그냥 철썩철썩을 하였던 거죠. 이어 시원하게 물을 다 빼고는 술집에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근데 저건 뭐지? 뭔 남자 3명이 피범벅이 된 여자를 그냥 마구마구 밟아 놓는 거였답니다. 야 저런 조그만 놈들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저거 우리 형수님 술맛을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야? 왕웨이는 그 크나큰 몸집을 움직이며 이 뚱기적뚱기적 거리고 달아갑니다. 근데 에? 저 여자 옷이 왠지 낯이 있는 거였답니다. 누구였더라? 이 왕웨이는 혹시나 해서 허빙이 앉았던 테이블을 보니 허빙이 없는 거였죠. 아이쿠야 큰일 났다야 저게 형수님이구나. 이 왕웨이는 두 주먹을 곤두세우곤 왁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때리고 있던 그중 한 놈을 잡아다가 퉁 하고 그냥 박치기를 날리는 거죠. 네 그러자 그 남자는 바로 그냥 혀를 가로물고 기절했답니다. 이 그 사신처럼 험상궂은 왕웨이가 한 방에 그냥 한 명을 보내자 다른 두 남자는 비수를 빼듭니다. 니네 오늘 다 죽어야 되겠다. 니네 내 누긴지 아니? 내 그 샤오디주 제1행동대장 왕웨이다. 니네가 밟아놓은 저분은 샤오디주의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다. 자 그럼 이리로 와봐라.
내가 뭐? 쇼디즈의 사람들이라고? 사실 그 당시에 치치아 시내에서 따 쇼디즈를 모른다면 간첩이겠죠. 저희 대학교 동창이 바로 치치아 시 사람이었는데요. 혹시나 해서 따 쇼디즈를 아니까 물어보니까 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 두 명의 남자는 쇼디즈라는 이름을 듣자 그냥 냈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어 뚱땡이 왕후에는 뚱기적 거리며 쫓아가 봤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죠. 이어 또 재빨리 다시 돌아와서 그 허빙을 부축합니다. 야, 내 그 머리 채 잡은 여자 어딨니? 가부터 빨리 먼저 잡아라! 에? 그제야 왕웨이는 주위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는데 우징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답니다. 네, 하지만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을 박치기로 해서 기절시킨 놈이 있잖아요. 왕웨이는 그 놈을 잡아서 조직으로 복귀합니다. 뭐라고? 감히 내 여자를 발만하다고? 쇼디주는 버럭 일어나더니 그 사무실에 걸어놨던 엽총을 내리우고는 탄약을 넣고 철컥 재웁니다. 저기 형님, 쟤를 처리하는 건 마땅한데요. 우선 그 도망친 두 놈과 형수님이랑 붙은 그 여자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쇼디주는 멈춥니다. 야, 맞다야. 그래야 되겠구나. 이어 쇼디주는 엽총을 내려놓고는 곁에 골프대를 잡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의 어깨를 향해 확 하고 내리까는 거죠. 순간 우드득 하고 뼈가 우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의 비명소리가 그냥 울려 퍼집니다. 야, 니 제대로 말해라, 알았니? 아이 뭐, 다음에는 니 머리통을 향해 그냥 아주 나이스 샷으로 날려보낼 테니. 네, 이어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러했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우징이라고 불렀고 세 명의 남자들 중에는 한 명이 그 남자랑 연애하는 관계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남자는 뭐 흑사회 조폭도 아니고 그냥 샤브샤브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일반 웨이터였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 일반 서빙을 하는 공무원도 그냥 몸에다 비수를 갖고 다닌다고요? 이러니 그때 그 사회는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름이 우징이라 이거지. 야들아, 모든 애들을 풀어서 이 여자를 잡아와라. 돈을 얼마나 써도 좋으니까, 죽어서 뭐 시체를 끌어오든 아무래도 좋으니까 빨리 좀 내 앞에 데려와 놔라. 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우징이 집을 알아냈으며 이 왕후에는 즉시 애들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야야, 우징이 어디 있니? 어? 없다고? 근데 니는 누구야? 네, 사실 우징은 먼 곳으로 도망간 지 오래됐고 그녀의 여동생이 집에 있었답니다. 그래, 그럼 니가 언니를 대신해서 니 언니가 했던 그대로 좀 맞아줘야 되겠다. 이 왕후에는 그 곰이 발 같은 큰 손으로 그 여동생이 귓바망이를 확 날립니다. 야들아, 구두를 신고 왔지? 그 뾰족한 부분으로 그냥 확실하게 좀 한번 발라줘라. 네, 그렇게 우징이 여동생은 그냥 피 터지게 당했는데 그래도 왕후에는 성차지 않았답니다. 그 뒤에도 왕후에는 그냥 심심하면 애들을 데리고 그 우징 집으로 네 차례나 쳐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모조리 패버리고 모조리 부셔버리고 가는 거죠. 그 네 차례의 습격에서 총 9명이나 되는 그 우징이 가족과 친구들이 당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경찰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경찰들은 뭐 다들 그 쇼디주의 눈치나 슬슬 보면서 이 뇌물로 들어온 돈을 세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찰관들도 그냥 눈치를 보면서 제압 못하고 있던 따 쇼디주는 왜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젠 따 디주는 그렇게 매일 밤 그냥 백마와 토종말들을 그냥 바꿔 갈아타며 그 달달한 생활에 만족하였답니다. 아무리 써 그냥 계속 불어만 나는 수입을 어떻게 하면 다 쓸까, 뭐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쇼디주는 아니었습니다. 이놈한테는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사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놈은 이놈인데 쇼디주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걸 바랍니다. 네, 이어 이놈은요 또 한 번이 비상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요 그 보통 백성들도 주유소를 하는 집이 있었답니다. 쇼디주는 마침 그때 아는 지인이 자신이 주유소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쇼디주의 그 타고난 안목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 주유소를 무려 300만 위엔이나 주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또 엄청난 돈이었지만 이제 그가 그 주유소를 얼마에 다시 팔아 넘기는가를 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어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중국 정부에서는 한 정책이 내려졌습니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국내 모든 주유소들은 개인이 이젠 소유할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그냥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방침이 나왔던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강제로 빼앗지는 못할 게 아닙니까? 중국 정부는 매개인이 손으로부터 그 주유소들을 돈을 주고 사들여야만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냐 하는 거는 그 매개인이 능력이겠죠. 힘과 빽이 없으면 그냥 완전 헐값에 그 국가에 먹히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샤오디주 같은 놈들입니다. 샤오디주는 한 능력이 좋은 브로커를 찾습니다. 이 브로커는 인맥이 넓어서 그 중국 석유 회사의 고층 간부들한테 돈을 먹여서는 샤오디주의 주유소를 좋은 가격에 사들이게 할 수 있는 놈이었죠. 이 샤오디주는 그 브로커를 요청하여 한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반갑소. 네, 샤오디주요. 알고 있지야? 내가 말이여, 전에 운이 아주 좋게도 엄청 큰 규모의 주유소를 하나 사들이게 됐단 말이여. 이제 제가 그걸 좀 좋은 가격에 이 나라에서 사들이게 힘을 좀 써줘야겠소. 네, 사실 그 주유소는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 샤오디주 이놈이 또 그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 네. 샤오디주를 모르면 이 지치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제가 도울 수는 있는데요. 그 저도 위쪽에 뭐 여러 곳에다가 돈을 찔러줘야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 한 5-60만 위에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뭐? 이어 샤오디주는 젓가락을 확 내려놓습니다. 아, 네? 왜요? 비용이 맞지 않은가요? 그 샤오디주의 성격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브로커는 완전 쫄았죠. 그래, 그 비용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비용이 한 100만 위에는 돼야 너도 멘즈가 설 게 아니니, 어? 내 지금 즉시 100만 위에는 쏴줄게. 자, 잔을 들어라. 니 이번에 맷짱에 한번 이 일을 처리할 거라고 굳게 믿는데. 에? 헐, 그 브로커는 멍해서 혹시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금액을 체크했답니다. 네, 샤오디주는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그냥 화끈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샤오디주가 자신이 나이트를 건설할 때 말입니다. 벽돌을 사드리는데 돈 몇 푼을 아끼겠다고 그렇게 생쇼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또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50만 위엔이면 된다고 하는 일을 굳이 100만 위엔을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 브로커는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처먹었는데 그 판매 가격이 시원치 않으면 자신은 또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 건가 하는 걸 말입니다. 이어 그 브로커는 올리 뛰고 내리 뛰면서 그 고층 간부들한테 그냥 열심히 돈을 먹입니다. 이어서 300만 위엔의 주유소를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네, 무려 1998만 위엔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와우, 어마어마했죠. 비용까지 합해봐야 400만 위엔짜리를 그 1998만 위엔에 팔아버렸으니 가운데서 거의 1600만 위엔을 그냥 벌었던 겁니다. 이것은 한화로 28억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죠. 2002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방에 28억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박이었죠. 이렇게 큰 건을 하나 했고 그의 상업 제국도 또 따로 계속 그냥 돈을 쓸어담고 있지만 샤오디주는 그래도 만족을 못했답니다. 이어 계속해서 그렇게 날뛰고 있다가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떤 사고였을까요? 따디주는 이젠 자신이 생활에 만족하고 즐기는 한편 샤오디주는 아니었답니다. 이놈 샤오디주의 욕심은 그 끝이 없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따칭이란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돈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석유가 나기 때문이죠. 샤오디주는 이젠 할빈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부자들이 많은 따칭에서 발전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이어 그는 한 고급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새로 나온 차량 모델 Audi A6이 그 따칭에서의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는 거였죠. 그래, 바로 이게다. 샤오디주의 치치알시 회사는 그쪽 뭐 폭스바겐 제타와 산타나의 독점 판매를 오랫동안 잘 해왔잖아요. 이젠 그쪽에 대한 경험과 실력은 탄탄했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오디 A6이 이 차량 모델은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럭셔리한 고가 차량이다 보니 그 수입도 짭짤했겠죠. 그런 황금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던 샤오디주는 난다 긴다 하는 그쪽 전문가들을 이끌고는 판매권 경매에 참가했답니다. 네, 그 경매에 가보니 역시 엄청 많은 경쟁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커져버릴 대로 커져버린 샤오디주의 자금력과 그 실력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됐었죠. 결국 따칭 현지에 있었던 텐위라는 회사와 단둘이 남아서 최후 경쟁을 하였답니다. 샤오디주의 회사는 원래 실력이 좋은데 또 거기에다가 리더인 샤오디주는 이런 사업권을 따낸 데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통이 크죠. 하여 독일 회사도 그냥 확 땡겼답니다. 유일한 경쟁자였던 텐위 회사가 뭐 자기 소개를 할 때는 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었는데 샤오디주 회사의 자기 소개를 듣고는 연신 오케이 오케이 베리 굿 라고 그냥 흡족해 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샤오디주의 그 회사 직원들은 다들 그냥 이거는 무조건 따낸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야들아 수고 많았다, 이걸로 우리는 또 따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구나. 샤오디주는 전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축하 파티를 그냥 거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독일 쪽에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글쎄 샤오디주 회사가 탈락됐다고 전하게 되었답니다. 네, 그 떡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그냥 거하게 김칫국부터 원샷 해버린 거였죠. 그 따칭이 텐위라는 회사가 결국 이기고 오디 A6이 독점 판매권을 따내게 되었던 겁니다. 뭐? 우리가 졌다고? 아니 그때는 뭐 very good 뭐 이렇게 좋아하더니 우리가 아니라고? 야야 그 텐위인지 뭔지 아는 회사 잘 좀 알아봐라. 괜히 흑사위 대가리 누구인지 어디 한번 내 똑똑하게 한번 봐야겠다. 네,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그냥 부랴부랴 그 따칭이 텐위 그룹 뒷배경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에? 그 회장은 중국의 칭화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고 뭐 흑사회 조폭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칭화대학을 나온 모범생이었니? 헐, 그 엄마 품에서 곱게 곱게 자라온 공부벌레가 감히 샤오디주의 앞길을 가로막아? 야야 애들 풀어라, 지금 즉시 가서 그 회장놈을 잡아와라. 네, 이어 샤오디주 밑에 조직원들은 비밀리에 따칭으로 달려가서 그 텐위 그룹이 회장을 잡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모범생들이었으니까 아주 시금주먹이겠죠. 산책 나온 텐위 그룹 회장을 납치해서는 눈에다가 검은색 안대를 씌우고 입을 틀어막고는 승합차에 그냥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따칭에서 지치아시에 있었던 샤오디주한테로 달려가는 거죠. 네, 이어 샤오디주한테 도착하고는 그 눈을 가리웠던 안대를 풀어줍니다. 그러자 눈을 뜬 회장은 허! 이게 뭐야? 네, 그 텐위 그룹 회장은 혼비백산합니다. 글쎄 그의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그 동북 호랑이가 떡하니 그냥 있었고 입을 쩝쩝 다시면서 그를 째려보고 있었던 거죠. 이 텐위 그룹 회장은 소스라쳐 놀랐지만 그렇다고 뭐 소리도 못 지르고 와들와들 떨고 있었답니다. 네, 사실 따디주가 사자를 구입하여 뭐 애완동물로 갖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자 샤오디주는 동북 호랑이를 어렵게 구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에? 이게 중국에서 가능하냐고요? 네, 그 시절에는 명확히 뭐 사자나 호랑이를 개인이 키우지 못한다 라고 내려진 법령은 없었답니다. 만약 동물원에서 그런 맹수들을 먹여 살릴 경비가 부족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 동안 분양받을 수 있었답니다. 물론 그 돈은 엄청 많이 들겠지만 말입니다. 샤오디주는 그 얼굴이 뽀얗뽀얗고 그냥 안경을 쫙 쓰고 있는 범생이 회장을 보고 피시 웃습니다. 야야 이거 어디서 뭐 분유 냄새가 아니 나니? 어? 아니 어디서 온실 속에서 곱게 곱게 자란 이 화초 따위가 감히 이 샤오디주를 건드려? 네가 볼펜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말이다, 이 형님이는 도끼를 잡고 지치아시 기차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리깠는지 아니? 어떻게 그래도 뭐 어떻게 한번 계속 해보겠니? 네, 그러자 그 텐위 그룹 회장은 그냥 덜덜덜 떨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래 다음에 다시 그러면 아니 되지,
다음에 또 내 뒤통수를 치면 말이다. 네 지금 앞에 있는 그 호랑이 간식으로 내 만들어 줄게. 알았니? 야들아, 이 범생이 회장을 뭐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고 적당하게 본때를 보여줘라. 네, 그렇게 그 범생이 회장은 그냥 또 먼지 펄펄 나게 얻어맞고 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야 내 ODA6을 건드리는 놈이 없겠지 하고는 쇼디즈는 싱글벙글해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쇼디즈는 이런 범생이 회장을 너무도 얕잡아 봤습니다. 왜서 이런 아무런 뒷배경도 없는 범생이 회사를 그쪽 흑사회 조폭들은 가만 놔뒀겠나요? 네, 왜서 어떤 집에서는 보통 학비보다도 몇백 배나 더 비싼 그 귀족 학교에 보내고 또 최고 대학에 보내겠나요? 네, 바로 그들이 노는 물이 완전 다른 겁니다. 중국 칭화대학은 중국에서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훗날 정계 쪽에 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태위그룹 회장은 중국 칭화대학에서 타이즈당인 멤버들과 인맥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 타이즈라는 건요, 황태자라는 뜻인데요. 중국 정계 쪽 거물들이 자녀들을 타이즈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직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직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네, 그 타이즈당에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높은 푸신 그 분도 있었답니다. 어떻게 이쯤하면 확 그냥 알리시죠. 그런 인맥이 있는 귀한 분을 건드렸다니 그냥 쇼디주는 아주 단단히 똥을 밟은 거죠. 하여 당중앙에서는 흥룡강성 경찰서로 전화 가는 겁니다. 어이, 니네 흥룡강성에 요즘에 뭐 따 쇼디주가 아주 날아다닌다는데 뭐 그냥 지켜만 볼 거니? 어? 지금 즉시 수사에 안 들어가면 니네도 뇌물을 받아 처먹은 걸로 하고 아예 니네까지 한꺼번에 잡아 쳐넣겠다. 알았니? 에? 그제야 정신을 차린 흥룡강성 공안국은 부랴부랴 그 따쇼디주를 비밀리에 수사하였으며 열흘도 안 돼서 그 모든 죄가 될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죄명은 이름하여 흑사회 조직을 만들었다는 죄명입니다. 이어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름하여 428 체포 대작전이었죠. 2003년 4월 28일에 실행했거든요. 사실 그 소문은 따디주와 쇼디주의 귀에 들어갔답니다. 이어 따디주는 당일로 그냥 짜그다치 라는 곳으로 부랴부랴 도망갔답니다. 이곳은 중국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여 봐서 분위기가 그냥 안 좋으면 외국으로 망명을 가리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쇼디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놈은 끝까지 차분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도망을 가지 않고는 자신이 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를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생각이 짧았던 따디주는 그냥 아무것도 처리한 게 없었죠. 그 마구마구 사들 던 무기고도 그대로 있었으며 심지어 그 고층 간부들이 떡을 치는 동영상들도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갔답니다. 또한 쇼디주는 떠나면서 그 흥룡강성 공안국 행동대대장이었던 옌즈중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행동대장이 아니고 경찰대대 대대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어, 옌즈중이니? 내가 바로 쇼디주다. 니네 지금 나를 찾고 있다며? 어? 근데 어찐다니? 나 지금 막 흥룡강성을 떠나는데 말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 헐, 요놈 좀 보소. 옌즈중은 묻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뭐 어디 가냐고?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뭐 어찌됐든 내 조금만 지나면 혐의가 다 풀리고 다시 컴백을 할 게다. 그리고 내 내일에 사람을 시켜서 닌데 좀 두둑하게 챙겨줄게. 그러니 내 회사를 건드리지는 말라. 알았니? 네, 사실 쇼디주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일이 엄중함을 몰랐었죠. 그냥 사람을 납치했다는 죄로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중앙에 있는 분이 인맥을 건드린 건 그냥 상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옌즈중은 어이가 없었지만 알았다 하고는 끊어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에 쇼디주의 와이프였던 허빙은 달러 10만불을 챙겨가지고는 옌즈중을 만나러 갔답니다. 어차피 니네 또 용돈이 떨어져서 이러는 거 아니니? 뭐 얘따 쳐먹어라! 라고 주는 거죠. 이어 옌즈중은 흔쾌히 그 돈을 받아서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허빙은 공항국에서 나와서 바로 남편인 쇼디주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지. 걔한테 돈을 받은 이상은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게다. 수고했다.
그렇게 샤오디주는 허빈과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한 뒤에 그냥 한시름을 놓고는 이제 짐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시 할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이어 몸에 권총도 안 지닌 샤오디주를 아주 그냥 손쉽게 제압하는 거죠. 네, 사실 옌즈중은 경각심을 낮추라고 도원을 받았고 그 허빙이 핸드폰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샤오디주와의 통화를 통해서 그가 상하이 한 고급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이어 상하이에 있던 경찰들한테 뭐 협조를 요청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따디주는 어땠을까요? 이놈은 러시아로 망명과 계획을 다 준비했는데요. 발길이 선뜻 떨어지지는 않았답니다. 왜냐면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 자신이 궁궐과 몇백 명의 궁녀들이 아까웠겠죠. 매일 밤 백마를 타봤다가 뭐 흑마를 타봤다가 아주 그냥 마음껏 달릴 수 있었던 황제 같은 나날들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자 따디주는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고를 친 건 샤오디주인데 내가 왜 도망가야 되지? 아니 내 거는 뭐 기껏 해봐야 떡을 좀 판 죄밖에 없는데 까짓거 벌금을 좀 내고 몇 년 동안 들어가서 썩으면 될 게 아야. 아니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뭐 어쨌나 나 지금 괜히 쫀 거 맞지? 따디주는 그렇게 자기절로 합리화하여 생각을 하며 글쎄 자수를 덜컹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실제로 엄중한 거는 샤오디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2003년 5월 16일 따디주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너 요놈이고 잘 걸려들었다. 네가 아주 겁도 없이 감히 우리가 떡치는 동영상을 저장해놨더라. 아주 죽고 싶어 용을 썼더구나. 네, 그리고 따디주의 무기고 안에 있던 무기들도 결국 그의 죄를 더더욱 엄중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어 2006년 4월 27일 따디주는 사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비록 사건은 샤오디주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샤오디주는 사형은 피하고 무기징역을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네, 많은 구독자 형님들은 또 그 결과가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하실 텐데 저는 항상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발전 과정은 진짜 영화 같고 드라마 같지만 결국 죄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위쪽을 한 번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바로 모가지가 날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자면요. 따디주와 샤오디주는 그렇게 힘없이 잡혔었지만 제1행동대장이었던 왕웨이는 아니었답니다. 왕웨이는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따디주의 무기꽃을 차지하고는 경찰들이랑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어느 조직에나 이렇게 센 놈은 한 명씩 있죠. 야야, 그 밖에 있는 경찰들 잘 들어라. 여기에는 로켓 발사기도 있고 수류탄만 한 상자가 있다. 니네 감히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다 그냥 함께 가는 거다, 알았니? 네, 그러자 경찰들도 당황해야 합니다. 이 왕웨이 요구대로 음식도 갖다 바치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도 다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왕웨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놈은 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조직원들은 아니었답니다. 맨날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또 어느 날 욱해버린 왕웨이가 진짜로 수류탄 상자를 폭파시킬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왕웨이가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갑자기 덮쳐서 왕웨이를 겨우 제압했다고 합니다. 결국 왕웨이도 잡히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실제 잡힐 때 그 찍힌 왕웨이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보게 되면 지금 크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수법으로 올라간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큰 뒤에는 그 스톱을 하게 되면 아주 달달한 결말을 가지게 되는데요. 종일 TV에 나온 분들은 그 스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과연 이런 큰 일들에서만 스톱을 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 형님분들은 스톱을 적당히 잘 날려서 이 남은 인생 꽃길만 펼쳐지기 바라며 따디주와 샤오디주의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다음 회에는 또 오랜만에 1년도의 영상을 하나 완결판으로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새 내용은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해보겠습니다. 한 실제로 발생한 은행을 털었던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코미디한 부분도 있었고 완전 큰 대반전도 있고 재미가 쏠쏠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새 이야기에서 또 짜이즈!